그섬 섬까지는 배를 타고 갈 건데 괜찮지? 데모에 없었던 거 추가됐다.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문제도 없고 괜찮을 것 같네요. 소원대 어때? 새 하나? 저도 괜찮아요. 예, 딱 인물 관계도가 딱 나오는구만. 다들 괜찮은 것 같으니 이대로 가보자. 여기서 해산하자. 배편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줄 테니까. 흑막인가? 지금? 흑막인가? 잠깐만, 지금. 얘가 사람들 도와주자고 했고, 얘가 시장 가보자고 했고, 얘가 전화하다가 끊었고, 얘가 배편도 정했고, 얘가 선장이랑도 얘기 많이 했고, 돈 많은 이유가, 킹리적 가심인데 지금 증거 4개 나왔죠? 흑막각이죠? 배편부터 제가 구했죠? 스단비. 생태학자인 부모님을 따라 돌아다녔다. 아, 세안이 따라서 노틸러스에 가입했구나. 세안이 숨덕. 아니, 대놓고 덕질하는데 숨덕이라고? 애들 왜 이렇게 하체 짧아 보이냐? 아, 너내말안 듣고 있지? 오이시 미키 정도만 보고 다 챙겼네. 유동혁 4학년 26. 영조랑 베프구나. 동혁이랑 까똑 까똑. 태풍 온다는데 괜찮을까요? 영향권 밖이라 괜찮대. 영조. 얘가 돈 많음. 재벌가의 외아들임. 동혁이만 돈 많은 거 알고 있음. 똑부러져 보이고 깐깐한 성격을 가진 조수아. 실수투성이의 우유부단남. 멀비약 챙겨줌. 이슬. 세상에. 이거 이 설명문 자체가 되게 좀좀 설명문 자체가 좀 그렇다. 오우야. 미안해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장승훈, 상큼한 신입생. 지각했죠. 배탈이 나서 늦을 것 같아요. 소백 산맥 원샷 갑니다. 아저씨 빨리요. 버스 놓쳤잖아. 한대더 있어. 어쩔 뻔했어. 하여간 장승훈 빠져가지고 배도 치면 안 돼. 뛰어. 배 놓쳤죠? 푸키 푸키. 장승훈 배는 내가 구해볼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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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관로가 셉니다. 얘 지금 겁나 수상함. 비용 얘기나 하지 말자. 배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엄청난 언변이라고 말하고 돈으로 설득했죠. 요것들은 다 봤던 것들인데, 휴대폰 열기 P, 인터페이스 F, A가 자동 진행. 아, 형, 자동 진행이 되는구나. 여기 조종간에 있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아세요? 이렇게 저게 오는구나, 저렇게. 저번에 요즘 태풍 취미로 참피. 한강에서 요트 타신다고 하셨잖아요. 태풍 이름이 왜 참피야? 당연히 다 알고 있지. 2년 전에 요트 자격증 따서. 근데 이런 배도 배들은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와, 형 요트는 이런 조금 빨리 후진국 진행을 내 요트. 할게요. 아, 그래서 야, 아까 봤던 오빠가 거라서. 추가가 잘. 내가. 아, 그럼 혹시 빨리. 아니. 넌 MT 와서. 나 봐도 어차. 야, 시계가 담비랑 지금 안 보이지. 세안이랑 꽁냥 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밖에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영조 아, 영조 그러면 양반이 보지.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나도 저희 그러면 배에서 연기 담배 주니까 내 가. 난다고. 뭐라? 형, 저기 저배 보여요? 진행. 알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또 상어 아니에요? 같은 시시한 거 아니에요? 배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어, 배에서 누가 연기가 잡아.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움직이지도 않아. 작업을 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무리 아닌 것 봐도 같고. 그렇지. 선장님, 배 저배 보이세요? 보이세요? 왜? 나도 아까부터 아까 보고 체험판을 있었는데. 한번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혹시 그대로 뭔가 있네. 이상하네. 위험해 유지. 이거는 본편에도 그대로 있네. 저희가 저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혹시 사고라도 났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되면 섬에 도착하는 게좀 학생들만 상관없다면야. 저흰 괜찮습니다. 야, 윤영조. 잠깐 이쪽으로 와. 너왜 그걸 애들한테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결정해? 혹시 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일지도 모르잖아. 별일 없으면 다시 갈길 가면 되는 거야. 당연히 확인해 봐야죠. 사람이 위험할 줄. 뭐 혹시 모르니까. 형! 저기 봐요. 아까 그 배에서 사람들이 손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배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와서 와봤는데 혹시 배에 무슨 문제라도. 예. 평소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문제가 있대요. 있었던 엔진 뭐야, 연료 여기가 저승사자인 줄 완전히 알았네. 고장나서 이장님께서 평소에. 그럼 해경에 구조 요청은 하셨어요? 바다를 보면 곧 태풍이 올것 같은데요. 예.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도착해야 할 텐데. 그러게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사람들을 섬에. 선장님, 이제 곧 이쪽으로 태풍이 올 텐데 만약 구조가 늦어지면 저분들이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저분들을 지금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배로 어디 가까운 섬까지 인양하는 거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자네들이 부탁해서 백도까지 가는 걸 학생들이라 싸게 해줬는데 이섬 왔다 저 섬. 기름값도 안 선장님, 나오겠네. 돈은 저희가 당연히 만약에 부탁드리면 퍼드려야죠. 그렇게 그렇게 해준다면야 해준다면야. 학생들이 괜. 감사합니다, 선장님. 그러면 얘들아, 잠깐. 이런 일이라면 상의를 그러면 해야지. 넌 저기 내 말은 어떻게 그런 되든 얘기가 아니야. 상관없다고? 물론 우리들이 옳은 일이긴 모두 하지만 네가 매번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결. 게다가 의견을 이미 우리가 준비한 물어 애들이 달라고. 넘치지. 예약한 배를 놓쳐서 1시간 넘게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겨우 구한 배인데 저분들까지 신경 쓰게 되면 시간이 MT 없어서 스쿠버 도착했는데 다이빙도 다시 못. 집에 그렇게 가야 되더라도 된다고. 항상 사람 목숨이 우선인 거 아니냐? 우리야 사람 몇 목숨이 시간 우선인 거 넘고 아니야? 다이빙 준비한 건 못하고 끝날 일이지만 저 사람들은 여차하면 목숨에 걸린 일이잖아. 그건 저분들이 이미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하시니까 전문가인 구조대를 기다리는 편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같은 해경이 아마추들이 도와주면 돌린다고 되는데. 나서는 게더 위험하다고. 혹시 돕다가 이래서 잘못해서 지금 우리도 예 여기에 묵. 확실히 이래서 지금 영조 고객은 의심 말처럼 의심 가능 지금. 저희가 돕다가. 잠깐, 나는 이 배를 인양한 구조를 하는 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주게나. 아, 저. 게다가 이어서 해봅시다. 태풍이 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안 돕고 갈 수는 없다는 걸. 그럼 선장님도 도와주는데 동의하시는데 반대 의견은 없지? 범인이 있는 게 확실하진 않죠. 범인 사람 없을 수도 목숨이 있지. 우선이니까 스파이가 도와드리는 없을 게 수도 맞는 있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저도 담비랑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찬성이에요. 저희 일정도 중요하게. 역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그래, 선장님.
근데 영조가 다 저희가 하는 것 가까운 같잖아. 섬까지 뭐야 이야기 이게.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영조 색 말입니까? 정말 감 가족이라고 소실도라고 하는데 몇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긴 하지만 대충 알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언제 태풍이 코앞 인양 작업이나 서두르자고. 학생들 자네들도 좀 도와주기나. 야 결제했어요. 영조가 돈 많이 써서 옆에서 아, 지금 뭐라고 못한. 근처 삼각수수북 업로드하고 대박. 좋아요도. 야, 나 지금 휴대전화가 안 고민이야. 터진답니다. 누군가한테 또 세상 일. 게다가 날씨 내일 백도에 있는 숙소에 가. 솔직히 나는 아까 우리가 해경 그냥 우리 갈길 구조 가서 요청에도 구조 하지만 받았을 것 같아. 그대로 섬에 갔어도 하지만 우리 그대로 모두 가서도 비슷한 사람. 후회했겠지? 그리고 저쪽 이런 날씨면 섬에 도착했어도 스쿠버 다이빙이고 뭐고 백두에 갇혀 있었을 거고. 어찌됐든 내가 아까 너한테 따진 건 아까도 매번 네가 우리 의견도 묻지도 않고 그렇게 네가 일 처리하는 게 도대체 몇 번째냐? 물론 네가 나쁜 뜻으로 갓동혁님. 그러는 게 아니란 건 그래. 나도 임마 옳은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급하게 정한 거야. 뭐 이번 MT 때 스킨스쿠버는 못할 수도 있지만 잘하면 이 섬에서 애들이랑 더 재미있게 놀수 있지 않겠냐? 참 재밌게 노시겠네요. 너그 상태로는 한 걸음도 못갈것 같아. 네, 죄송해요, 오빠. 아니야. 멀미하는 게네 탓이 아니지. 저기요, 저기! 아저씨! 저 섬이 저희가 가는 섬이 맞죠? 네! 맞아요! 다 맞아요. 왔네, 다 왔. 형들! 선착장. 여기서 이제 선장님이랑 어서 오게. 헤어지죠. 내가 이 섬의 이장인 소실도에 오신 것을 베리스 환영합니다. 하네. 이 아저씨 저 킹오파 보스 야, 닮았어. 태풍이 오는 와중에 우리 사람들을 똑같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먼. 아니, 내가 그렇게 급에 고장이 잘나니까 이렇게 생면부지인 사람들에게 아이고 아닙니다. 위기에 아이고 처한 사람들을 두고 제 배도 언제 갑자기 고장이 나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 우리 때문에 저 학생들이 놀러가는 와중에 여기까지 태풍도 가까 여기서 하룻밤 괜찮을까? 하룻밤 자고 가기나. 아이고 당연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모두 일곱. 그래, 자네들 같은 젊은이들도 편하게 있을 만큼 괜찮은 곳이라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아야, 나는 선자 감사의 표시로.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아. 제가 할게요. 깜짝이야. 가자. 아, 네. 얘들아, 선아가 참저 이장님이 하시는 말 이상한 사람 연기 잘해. 태풍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도 잘곳 없을. 그러게, 어서 가요. 오빠. 그만 내려주셔도 될것 같아. 너 나랑 가. 네? 빨리 가자. 잠시만요. 얘들아, 어차피 우리 내일 다시 나갈 거니까 무거운 스쿠버 장비는 오늘 가서 먹을 거라. 그래요. 선아가 피해자인가? 그래서 저렇게 마태이가 갔나? 사람이? 나랑 같이 가. 네. 야 영조야. 담비 좀 봐. 저게 저 사람이 한 30분 지난 지금도 계속 저러고 가잖아. 아이 근데 뭐 어떡해. 그건 그렇고 보자. 지금 내 전 재산인 5만 원 걸 수 있다. 5만 원 걸 수 있다. 안 달려가는데 걸 사람이 아무도 없. 하긴 세연아 나도 같이 가. 야 뭐야 아직 승원이는. 아 정말. 그건 그렇고. 그러게 왜 이렇게 멀지.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생해서. 그래도 뭐 또 고맙다고 저 잠깐. 왜? 저 여자분 이상한 사람인 것 제가 자꾸 같아요. 이야기를 혼잣말만 하고. 뭐 그것보다도 도와줘요. 그래도 지금 말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저분이랑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동아리원이 곤란해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회장님이시네요. 나보고 어떻게. 나도 아 네가 좀 담비 화난 거 좀 풀어주라. 여기서 주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새를 조사하세요. 이렇게 새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인벤토리에서 저 사람을 클릭하면 됩니다. 좋아. 야, 폰 누르고 핸드폰 화면입니다. 앱을 사용해서 사용, 아이템 사용 저장, 컬렉션 확인, 설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앱을 선택하고 사용하세요. 저장할 수 있는 녹음입니다. 녹음으로 저장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컬렉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메모입니다.
다양한 엔딩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장을 할까? 어? 뭐야 이거? 왜 동아리원들은 안경 닦이를 안 가지고 다닐까? 안경 닦이 사진은 왜 찍어놨어? 아, 이상한 놈이네 이것도. 새 사진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야, 얘기하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진 금방 찍은 건데. 뭐야? 담비야. 이 새 이름 뭐야? 우와, 이거 팔색조잖아요. 팔색조잖아요. 이 새는 북한에만 살고 가끔 DMZ 근처에서나 나오는 새인데. 오빠, 이 새 어디서 봤어요? 응? 저기? 우와, 빨리 말해주지. 수아랑 스리 언니 보여주러 가야지. 어? 화질구지. 또 가버렸다. 야, 들었냐? 되게 희귀한 새래. 그냥 작고 이쁜 새가 있어서 찍었을 뿐인데. 담비의 저 활동력 역시 대단해. 그건 그렇고 새언니를 어떻게 하지? 좋아, 동아리 신입생 장승훈. 네? 너에게 중요한 역할을 내리겠다. 노력을 하면 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확인해봐야 돼.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시키니까 가네. 그건 그렇고 저기에 슬슬 마을이 보이는데? 드디어 좀 쉴 수 있겠다. 부조리 당하는 불쌍한 신입. 저기요. 저기. 어, 그냥 가버렸네. 저기. 저기라는 뜻입니다. 우와, 건물도 되게 솔직히 작고. 우와, 이 장. 창문이 통유리가 돼 있어. 정말... 저기, 저 안에서 누가 싸우나 봐요. 어, 저기 봐. 사람이 나왔다. 어, 그냥 가버렸다. 싸운 걸까요? 하긴. 아까 제가 말 걸어보면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대화도 안 되고. 저 여자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자, 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먹을 밥부터 준비하자. 점심을 일찍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어. 맞다, 빨리 고기 구워 먹어요. 고기 아까... 고기 구워 먹어요. 안... 데모에서 진행했던 부분은 조금만 빨리 진행을 합시다. 오, 이건 무슨 마... 와, 찬장에 와... 와, 여기서 와인이 잔뜩 있어요. 컴퓨터도... 아니, 말을 말자. 와, 누나. 시바스 루갈이에요. 나는 달달한 술 아니면 잘 못 마셔. 승훈아, 거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와인 건들지 말자. 그래, 허락 없이 막 마시면 안 되지. 제자리에... 네, 와, 형. 저번에 루갈. 형이 소풍 갔을 때 가져오신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건 5년 선이고... 내가 가져온 건 20년 선이었어. 그래도 이 술은 좀... 여기 봐봐, 이 마크가. 야, 우리가 가져... 자, 자, 마시면서 가져온 술이나 먹자고. 자칭 주류 전문가 윤영조 씨. 좋습니다, 동혁 씨. 그런데 여기 불 켜고 끄는 버튼도 이런 섬에... 어? 전자동이야. 신호는 잡히는데 이 안에서만 통화가 돼요. 밖에는 전화가 안 되고. 섬 밖으로는 연락이 안 되고 섬 안에서만 연락이 된다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지? 자자, 우리 귀염둥이 왜일까? 막내. 맞아요, 빨리. 왜겠니? 아, 저게 이런 섬의 마을 위해를 줘. 그렇지, 원래 가기로. 그건 그렇고 언니, 승훈이 짜증 안 나요? 승훈이 짜증 안 나요? 시도 때도 없이 언니한테 치근거리는데. 치근대는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남은 일도로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본인이 괜찮다는데 우린 신경 쓰지 말자. 나한테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우리도 같이 저녁 식사 준비할까? 섬 밖으로 연락을 못하는 곳이야. 얘들아, 다 익었다. 빨리 먹자. 쉬면서 먹어. 아예 먹는 걸로 때려. 고마워요. 나쁜 놈이야. 담비야, 물론 승훈이가. 아, 형, 아 그만. 아까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고 왜 아무도 안 오지? 그러게. 형, 저희 두고 그냥 먼저 가버리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를 두고 가. 네. 가셨어도 뭐. 자자, 어서 고기나 먹어요. 고기나 자, 먹어요. 이거 잘 익었네. 그래, 어서 먹자. 오빠. 한 잔 받아요. 오, 오빠. 오. 그나저나 저 여기서는 편 드는 것 같다. 진짜 적당히 해. 아니, 무슨 악 여기거나 그래도. 승훈아, 마시고 싶다. 이거는 복숭아 맛. 과하리. 네, 과하리 찾을 수 있나? 냉장고에 있지 않을까? 없는데. 이거는 못 얻는 게 맞다 보다. 복숭아 맛은 없는데.
느낌표를 눌러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안 갖고 가는 선택지도 있나? 없지. 어? 뭐야? 왜 갑자기 생겼어? 어? 뭐지? 진짜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는데? 짠 하고. 뭐지? 커신인가? 여기에 있어요. 어, 역시. 뭐지? 복숭아가 제일 맛있어. 오늘 지갑 없었는데 생겼는데. 너도 한 잔해. 그래도 승훈이 덕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왔으니까. 그럼 오늘 지각한 아니, 갑자기 땅에서 뿅 생기는데요? 건배하자. 리젠드였는데? 건배! 건배! 캬, 술맛 좋다. 오늘 술 덧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조하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승훈의 시점에서 대화를 듣다가 동조할 수 있습니다. 개입이 없으면은 캐릭터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대화가 끝날 때가 다가오면은 깜빡거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야, 서단비, 너 내가 저번에 아이돌 마스터 보라고 한 거 봤어? 아까는 그냥 놔두니까 단비 편을 들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세안이 편을 들어보자. 아니, 저장부터 할까? 아직. 와, 보급으로 복숭아 맛 술 줬어. 에, 뭐야, 마스터야? 보급? 감사합니다. 일단 저장 여기서 하고. 아. 세안이 편을 들어보자. 이거 누르면 되지. 맨날 볼 거라고 하면서 왜 안 보는데? 자, 왜 안 돼? 여기서 드디어 마지막 요리 라이브가 시작된다고. 요리 라이브가 시작된다고. 그리고 아 그래, 이 장면 작화를 봐봐. 이 씬은 정말 제작사가 작화팀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영혼의 씬으로. 어, 뭐야? 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구나. 이러면 선택된 거지. 작화가들이 각자 좋아하는 아이돌의 작화를 맡아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사도 아주사 힘이 들어가서 예쁘게 나오는데. 얘 술 버릇이에요 지금. 그리고 술 마셔서 이런. 그 끝은 하루키가 드디어 길고 긴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모두와 함께하는 요리의 즐거움을 깨닫는 그런 감동적인 씬인데. 아, 너무 감동적이야. 아, 누가 세한 오빠 또 술 먹였어요. 세한 오빠 술 약한 거 알면서. 미안해 세안아, 울지 마. 꼭 볼게, 약속할게. 맨날 본다고 하고 보지도 않고. 이 애니메이션이 10년간 이어진 아이돌 마스터라는 컨텐츠가 망해갈 뻔한 걸 되살린 뜻깊은 작품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알았어. 진짜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볼 거야? 약속할게. 그래? 그러면 그러지 마. 여기 같이 앉아. 보자. 야, 형 역시 뭘 아시네. 역시 뭘 아시네요. 아이돌 마스터 역시 대박이죠. 어? 너 아이돌 마스터? 아이, 당연. 요즘 니까니까니 엑스트북에서도 인기잖아요. 아니야. 야. 아니야 이 자식아. 죽고 싶냐? 죽고 싶냐? 어디서 쿠킹 라이브 같은 걸 여기다. 어디서 쿠킹 라이브 같은 걸? 네? 진심으로 빡쳤어 지금. 아이돌 마스터는 10년 넘게 이어진 유서가 깊은 작품인데 무슨 생긴 지 얼마나 되지도 않은 어디서 쿠킹 라이프 같은 게 있어. 아, 저는 그 같은 건 줄 알고. 죄송. 조심해라. 제 세안이 부들부들하죠 지금. 착각해도 정도가 있어. 네 형. 저도 세안이 혼모노다. 이참에 배웠겠지. 혼모노다 혼모노. 네가 좀 힘내라고 해서. 그럼 이 형님이 힘 좀 써볼까? 아름다운 밤바다라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고 올게. 그래. 그럼 이제 바다로 갑니다. 야, 장승훈. 나랑 같이 가자. 자식. 또 갈 사람? 저도요. 그래. 알겠어. 늦지 않게.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데모 버전까지. 승훈아, 저들은 그냥 담비랑 세연이는 그리고 둘이 그러니까 친구인데 냅둬도 될 것 같아. 별로라서 제가 나름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한 건데. 승훈이는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한 건데. 아유. 잘 안 됐네요. 요즘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불쌍.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이 멋진 밤바다나 보자. 와, 바다도 그렇고 스쿠버 다이빙 할 만 이렇게 좋은. 와, 오늘은 보름달이 참 예쁘다. 그 대사.
아니 세상에. 그렇지? 그러게요. 폭풍이 오고 있었는데. 괜찮아? 누나가 걱정도 해. 이제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불빛이 많이 보이는데 수산시장 같은 곳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 가면 뭐... 오늘 술 먹었으니까. 아자. 매운탕 거리를 찾으러 갈까? 이렇게 쓸. 그럼 가자. 네 형. 이렇게. 뭐야? 이름 술 외자였어? 와, 몰랐네. 엄청 크다. 그런데 사람이 많진 않구나. 그러네. 이렇게 큰. 그건 그렇고 잠깐. 아이스박스 여기. 아이스박스가 있고. 쇠고랑? 쇠고랑이 있어 이게. 이제 조사 다 했는데 왜 안 넘어가지?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 건가? 이거 시간인가? 저거 두 개밖에 조사할 거 없던데. 폰은 메뉴입니다. 이슬이 마카오톡. 저장을 조금씩 하면서 갈까? 다시 확인해도 새로운. 얘들아. 아, 다시 확인해야 많다. 뜨는구나. 막 숫자 부르고 어, 어때? 저기서 여기 경매하고 있는데 가보자. 내일 어떻게 할지 이야기. 아이고, 이게 마스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라고. 이거 쿠킹 라이브라고. 과로가로. 아니 세상에. 스스로의 하트에 과로가로니 미소를 전해주는 스스로. 어디서 지금 쿠킹 라이브 따위가 지금? 순가로. 마스터가 어? 10년이 넘었어. 어? 여기는 확실히 사... 지금 경매하고 있나 봐요. 뭐, 근데 뭘 경매하길래?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아무리 봐도 여기서 내가. 그나저나 승훈이는 벌써 괜찮아진 것 같은데? 네? 아, 그게 승훈이의 장점이지. 10분 지나면 까먹는다. 10분 지나면 까먹는다? 왜? 뭔데 그래?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빨리 여기서 나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저 앞에서 사람을 묶어놓고 지금 경매라고 있다니까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마 멍청아. 지금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요. 아이 승훈이 멍청. 똥멍청이. 지금 갑분수사 됐잖아 지금. 승훈이가 큰 소리 쳐서 지금 갑분수사 됐잖아. 뛰어. 뛰어. 하 승훈이 저 똥멍청이. 갑분수사 됐잖아 지금. 눈치가 없어. 이제 휘정리는 다 끝났는데 산책하러 나간 애들이 안 오네. 그냥 오면 되지. 전화는 또 뭐야? 여보세요? 전화는 또 뭐야? 도망가. 장난치지 마. 놀고 있다가 불빛이 보여서 갔는데 진장할 사람을 팔고 있었다고. 빨리 도. 명주 오빠가 지금까지 잘 되던 전화가 갑자기 안 된다고? 어라? 저도 그래요. 얘들아. 그래요. 짐 챙겨. 방금 명주가 급하게 시장에서 인신매매를 한다고 빨리 도망치래. 빨리 도망치래. 아까까지 잘 되던 전화가 지금 안 돼. 정말이네. 저도 안 터져요. 이걸 영조가 친 너무 느낌이야. 아, 그럼 어서 빨리. 너무 느낌이 안 좋아. 세아나. 빨리. 그렇지만 뭐. 애니 볼 때가 아니라고. 지금 당장 일단. 근데 이 가벼운 것만 들고 떠나자. 이제 6시밖에 안 됐어. 희한하네. 일단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새벽같이 좋아.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저기 그런데 우리가 일단 배로 가봅시다. 또 혹시 그럼 혹시 안에 선장님이 계신지 확인해 봅시다. 체험판 부분은 조금 빨리 넘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 오빠 아니 선장님이 그럼 빨리 아무런 정말 어, 무전이 안 돼. 그런데 반응이 없고 안 시동도 돼요, 안 걸려. 마침 태 아직 마을 사람 파기 손에 올 때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배를 건드린 거야. 처음부터 우리를 여기에 가두려고? 언니, 우리 이제 어떡하죠? 그래! 영주 오빠만 있으면 분명히 배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들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영주 오빠도 분명히 가장 먼저 여기 올 것 같은데? 오는 길에 말했듯이 안 돼. 우리가 아는 공간은 마을 회관과 여기뿐이라는 걸 이 섬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 거야. 확실히 섬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저기 우리가 가져온 장비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장비 챙겨서 스쿠버 다이브를 하는 건요? 스쿠버 다이브 하실? 지금 산소통도 없는데
여기서 잠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게다가 잠수 통이 없구만. 지금 저 파도를 봐. 태풍이 오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게 어떨까요? 흔적이라? 좋은 생각이야. 다들 선착장에 언제든지 와도. 그렇다고 쓸모인. 그래, 우리 각자 장비 GPS 시계만 챙겨가자. 확실히 가방을 확실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여기서 어느 의견을 따를지 GPS 정해야 돼. 가볍고 지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쓸모도 있어. 모든 GPS 시계를 가져갈지 아니면 우리 것만 가져갈지. 위험하더라도 이 섬에서 나가려면 배를 타고 나가는 방법뿐이니까. 영주 오빠네도 우리랑 만나기 위해서 여기를 가장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해. 물론 마을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못 들어오겠지만.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영주 오빠를 먼저 만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해봅시다. 아, 저장 모양이 마이크 버튼이라서 좀 헷갈린다. 놔두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우리가 모두의 것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 올지죠. 우리 그러니까 저쪽 팀 저쪽 세 명이 여기 먼저 올 것 같으면 남겨놓는 게 좋고 저 마을 사람들이 먼저 올 것 같으면은 싹 다 챙겨가는 게 낫지. 다 가져가 볼까? 그래, 다 가져가자. 만나지 못하고 입에 오더라도. 확실히 우린 마침 선착장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영존에는 이렇게 쉽게 선착장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선착장을 마을 사람이 지키고 있던지 아니면 아예 영존에가 오는 것을 피하겠지. 그래도 선착장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합류점인데 위험하더라도 이쪽으로 오는 걸 시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최대한 애들이랑 합류하는 걸 위주로 움직여서 우리가 선착장 말고 다른 곳에서 먼저 만나도록 해보자. 먼저 만나도록 해보자. 여기를 벗어나면서 생각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도 분명히 이쪽으로 올 거야. 자, 어서 챙길 건 챙겨서 배에서 나가자. 네. 네. 일단 GPS 시계는 챙겨서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죠? 지도 같은 거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텐데.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어떻게든 남은 애들이랑 합류를 목표로 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하니까. 저기 봐요! 사람들이! 저기다! 저기 뛰어! 어디로요? 어디든! 세하나! 세하나! 잠시만요! 동혁 오빠! 잠깐! 지금 누구를 기다릴 처지가 아니야! 아이고 세하나! 빨리 뛰어! 여기까지가 체험판이었습니다. 괜찮아? 다리가 많이 아픈 거야? 아니야, 부러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넘어지면서 접질린 것 같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봐. 혹시 이런 창고지만 약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이돌 마스터 꼭 볼게. 여기 딱 봐도 약통 여기 있네. 어? 상자다! 응급 상자일까? 아, 무거워! 아니야, 공구 상자였어. 이런 젠장. 공구함이었다니. 선반이에 상자가 있어. 손이 아슬아슬하게 닿긴 하네. 내가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내가 꺼낼 수 있어. 샤, 꺼냈다. 어, 그런데 이건 아이스박스 같은데. 뭐라고? 열어봐야지. 불안한데. 아유, 냄새. 약은 없고 냄새만 나.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뭐가 들어있었길래? 없어, 구급약 같은 건 못 참겠어. 접질린 거라서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생각난다. 그때는 내가 아니고 단비가 다리를 접질렸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친구들끼리 놀러가는 수학여행 때였잖아. 그때는 단비, 너는 수학여행 간다고 전날에 잠 못 자서 버스에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잤었는데 아까 영주 형 잠도 못 자고 애냐고 놀릴 때 내가 가만히 있었어. 뭐? 애 같아도 긴장되고 기대돼서 잠도 못 잔 걸 어떡해. 영재 형도 그런 거겠지. 네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발 접질려서 담배 없고 다녔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아 맞다, 무겁다고 아무도 안 업으려고 해서 결국 내가 업었지.
지금 한가롭게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아픈 건 아니네. 미안. 내가 잘못했어. 확실히 뼈는 문제 없는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여기서 뭔가 가져갈 만한 게 있나 한 번 더 찾아볼게. 좀 더 쉬고 있어. 사망플래그. 고마워. 좋아. 한 번 더 찾아보자.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여기 아니야? 이건 캔인가? 여기 오래 있어서 뭐라 적혀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적어도 약은 아니겠지. 책. 여기에 들어있는 건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름이 확실하네. 배에 기름이 없는 거였으면 이걸 넣으면 될 텐데. 아쉽다. 이건 엔진이네? 새하니가 로봇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부품만 갈아 끼우면 다 고칠 수 있잖아.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다 들린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뭐야, 괜찮아졌어? 확실해? 이제 계속 도망다녀야 할지도 몰라. 발에 힘줘도 괜찮아. 그럼 일... 그냥 삐었습니다. 일단 숨자. 어디에? 뭐야, 어디 숨어? 공간이 있어. 어? 좋아. 이제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형! 김세현? 오빠! 도움이 될 만한... 있네? 그럼 다른 애들은? 같이 도망치다가 세안이가 넘어져서 저는 세안이 데리고 여기에 왔고 저희랑 떨어지게 됐어요. 아니 근데 도망치긴 했네. 그래, 걔들도 무사해야 할 텐데. 일단 너희들이라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형,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나도 자세한 건 보진 못했어. 시장 안까지 들어갔던 승훈이가 봤지. 우리는 다 같이 바닷가에 가서 밤바다 구경하다가 선착장 반대쪽에 큰 시장 같은 게 보여서 다 함께 가서 매운탕거리라도 사려고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안까지 둘러보고 온 승훈이가 여기서 사람을 사고 판다고 도망가자고 해서 그 직후부터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어. 지금 확실한 건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놀기 위해서 MT를 온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일단 빨리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 이 섬에서 나가야 해. 승훈이가 소리만 들렀어도. 여기 오기 전에 선착장에 있는 타고 온 배를 확인해봤는데 무전기는 안쪽에 선을 다 끊어놔서 작동이 안 되고 키가 꽂혀있어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안 걸려서 확인해보니까 열 제어기가 없어져 있었어. 오빠도 선착장에 갔었구나. 근데 그 부품은 우리가 오는 길에 구해준 배가 고장난 부품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끌고 온 배랑 다른 배들은 다 없어져 있었지. 그럼 이제 저희 이 섬에서 어떻게 나가요? 타고 나갈 다른 배를 찾던지 배를 고칠 열 제어기를 찾던지. 확실히 이 섬 사람들도 배를 타고 드나들 테니까 섬 어딘가 마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기도 창고인데 열 제어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 그게 어떤 건지는 내가 아니까 내가 찾아볼게. 그래도 영주 오빠는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렇지? 나머지 둘은?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야 할 텐데. 이미 처리했구나. 여긴 온통 쓸모없는 것밖에 없네. 이 창고 말고 배 부품들이 있는 다른 창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섬에서 배를 관리해야 하는데 분명히 부품 관리 창고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 마을 회관 쪽에 큰 창고가 있었어요. 지금 거길 되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섬에서 1분 1초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게 더 위험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돌아가는 게 위험해도 이 섬에서 나가기 위해선 어떻게든 그 창고로 가야 해.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를 찾는다고 마을 회관을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두 다른 곳을 찾느라 마을 안은 텅텅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섬 곳곳에 사람이 다 있을 만큼 마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시장에 사람이 많았으니까 아직 대부분 거기 있을 거야. 자식, 오늘은 도움이 되네. 그럼 일단 가봐요. 자식. 아 맞다, 세연이가 발을 접질렀는데 오빠가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 자, 가자. 그래, 이슬 어떻게 됐어? 수술실? 모임? 여긴 어디지? 아,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취를 했나 봐. 어떻게 하지? 일단
여기서 어떻게든 나가야 해. 몸아, 움직여라. 좋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 옆에도 사람이 있어. 저 모자는 선장님 모자잖아. 선장님! 역시 선장님도 잡혀오신 거구나. 아, 역가님이 이거 일본어 번역하셨어요? 선장님을 깨워서 같이 여기서 나가야겠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야. 선장님이었던 것이겠지. 선장님이 아니라 선장님이라도 계셔서. 일단 먼저 선장님을 깨워야. 아! 온몸이 너무 무거워. 그래도 선장님을 깨워서 같이 나가야 해. 이제 누운 장님이네. 선장님, 어서 일어나세요. 어이구, 허미. 아! 선장님 목이 안 돼. 안 돼. 선장님, 여기 미쳤어. 여긴 미쳤어. 이제 어떻게 하지? 밖에서 소리가. 여기서 안 나가면 나도 죽을 거야. 몸이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든 움직여야 해. 숨어있자. 저기 통풍구가 있다. 저 정도 크기라면 나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통풍구로 나간다고? 이 책상으로 올라가면 나사로 잠겨있어. 뭐 당연히 잠겨있겠죠. 이 나사가 꽉 잠겨있어서 손으로는 못 풀겠어. 공구함 같은 거 찾아봐야 되나 보다. 마침 드라이버가 여기 있잖.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약들. 여긴 제대로 된 병원은 아닌 것 같아. 아니, 목이 잘려있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잖아. 다시 확인해도 서랍 안에 뭔가 있을지도. 드라이버가 있어. 일단 이거라도 챙겨야겠어. 이렇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서. 뭐야? 로딩인가? 아, 뭐야? 눌러야 넘어가네. 여기는 창고인 것 같아. 여기서 어서 나가야 하는데 어두워서 뭐가 뭔지 잘 보이지 않아. 그래, 핸드폰 라이트를 켜보자. 다행히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은 안 가져갔어. 왜 핸드폰 안 가져갔지? 그런데 핸드폰이 부서졌다. 라이트는 다 깨진 것 같고, 게다가 작동도 잘 안 되네. 일단 안 보여도 어떻게든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저기 아까 지나온 방이랑 같은 위치에 통풍구가 있어. 그런데 밟고 올라갈 게 없어. 내가 왜 없어? 밟고 여기 올라갈 사다리네. 수 있을 만한 걸 더듬어서 찾아보자. 요거, 아니 사다리 있잖아요. 이건 일단 네모난 모양이네.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게다가 무겁지 않아서 들 수 있어. 이거라면 쓸만할 거야. 다시 확인해도 새로운 건 없을 거. 너무 저거 너무 얘기하는 말투가 아니라서. 탁자야. 위에는 아무것도 없네. 일단 이 탁자를 저 환풍구 밑으로 밀어보자.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다시 확인해도. 이건 뭐지? 유리병인 것 같은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수통이다. 다시 확인해도. 여기 위에 상자 얹어서 나가는 건가? 옮긴 탁자 위에 이 상자를 놓은 다음.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왔을 거야. 싹 뒤져봐. 마을 사람들이야. 지금 이 방에 들어오면 숨을 곳도 없는데. 스리 누나! 어디 있어? 아, 짜샤. 입 좀 다물어. 스리 누나! 넌 신운 진짜. 승훈이 목소리야. 하지만 대답하면 내가 이 방에 있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아챌 거야. 어떻게 하면. 저기 있다! 제기야, 이씨! 아, 승훈이. 멍청아. 스리 누나! 어서 도망가요! 넌 신은 너 진짜 승훈아, 왜 그러냐.
어서 잡아! 나를 구하러 승훈이가... 애써 포장하지 마세요. 승훈아, 미안해. 승훈이 개 답답한 놈. 어서 통풍구로 나가야 해. 여기도 아까처럼 나사로 단단히 잠겨있어. 드라이버를 가져오길 잘했어. 좋아, 다 풀었어. 이 환풍구는 아까랑 다르게 위로 통하는 것 같아. 수술실에 있던 인간 하나가 없어졌어. 뭐? 마취에 났었잖아. 성규 이 새끼가 또 실수했나 보네. 어서 찾아. 마취에서 풀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멀리 도망가진 못했을 거야. 아, 묶어놓으면 되지 왜 마취를. 아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서 멀리 도망가야 해. 비선규. 아, 아, 넘어졌다. 아, 무릎이 다 쓸렸어. 너무 아파. 아, 아까 주머니에 넣은 드라이버도 사라졌다. 아, 이슬 더빙이 제일 어색한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행히도 핸드폰은 아직 주머니에 있어. 아니, 다른 더빙은 괜찮은데. 그런데 여긴 어디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젠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승훈이는 어떻게 됐을까? 나를 구하러 왔는데 나는 분명히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겠지. 다른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을까?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조수아도 잡혔네. 주아, 여기는 괜찮을 것 같다. 수아야, 조심해서 들어와. 아니, 안 잡혔구나. 아, 그 세 명 저거 배에 갔던 두 명이구나. 저기 잠시 헷갈렸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다. 그치? 동혁이 인싸라서 농담하네.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무섭잖아요. 그나저나 세안 오빠랑 담비 언니는 괜찮을까요? 세안이도 심하게 다친 게 아닌 것 같았어.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랑 거리도 있었으니까 무사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 아씨, 남의 일이라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기다리란 너를 데리고 온 건 너마저 위험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아니, 갑자기 여기서? 알고 있어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오빠. 아니, 이 자식들이 지금. 감사 인사는 됐고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긴 병원 맞죠? 규모를 보니까 병원이라고 하긴 너무 작은데. 접수처도 있고 여기 팸플릿을 보면 보건소가 맞는 것 같아. 혹시 여기라면 전화가 있지 않을까요? 하긴 보건소라면 전화로 외부의 구조를 신청할 수 있을지도 몰라. 팸플릿이 있네.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종류가 의외로 많네. 신약실험 참가 안내서. 여기서 신약실험도 진행했나봐. 어때? 쓸만한 게 있어? 아니요. 지도 같은 건 없고 죄다 쓸모없는 거예요. 여기 전화기가 있어요. 작동돼? 지금 확인해볼게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잠깐, 내가 확인해볼게. 전화선, 전원 다 들어와 있는데 작동을 안 하네. 왜일까? 안에서만 통화가 되고 밖으로는 여기 진짜 문도 안 잠겨있네? 한번 확인해볼까? 놀랍게도 정말 아무것도 없네. 에, 뭐야, 난 또 뭐 있는 줄 알았네. 컴퓨터라든지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인데 철창으로 잠겨있네. 오빠, 여기로 와보세요.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 이거 지하로 가는 길 같은데 철창으로 잠겨있어요. 이거 자물쇠를 봐봐. 새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사람이 다니는 곳인가 봐요. 완전히 버려진 곳은 아니라는 거지. 혹시 여기에 사람이 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자. 네. 여기엔 쓸만한 게 안 보이지? 네, 없는 것 같아요. 지하로 가는 길에 걸린 자물쇠가 새 것인 걸 보면
사람들이 드나들긴 하는 것 같아. 쪽이 잠겨있는 지하로 가는 건 힘들 것 같고. 저기 2층으로 가는 길이 있던데 한번 가볼까? 혹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조심히 확인하면서 가야지. 네. 여기도 똑같네. 버려진 병원 같은 느낌. 일단 도움될 만한 게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지. 인형 있다. 여기에 왜 인형이 있지? 게다가 먼지가 쌓여있지도 않아. 누가 최근에 이걸 가져다 놓은 걸까? 으아, 소름이. 여기 의료카트가 있어요. 깜놀 요소가 조금씩 있긴 할 거예요. 정말이네. 웬 의료카트지? 게다가 여러 가지 수술 도구가 있네요. 게다가 녹슬지도 않았고 먼지가 안 쌓이게 덮개도 덮여 있어. 최근에 누가 이걸 가져다 놓은 걸까요? 그런 것 같아. 게다가 소장실 맞은편에 있는 걸 보면 소장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의료용 메스, 이거 가져갈래요. 그 작은 칼로 뭐 하려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 작은 칼도 쓸 일이 언제 생길지. 뭐 후신용 도구 하나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매일 수도 있으니까 덮개로 잘 싸서 챙겨. 메스로 뭐 하려고? 네. 하긴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 오빠, 여기 문패에 창고라고 적혀 있어요. 창고?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잖아. 냉장고에서 냄새가. 좋아, 붕대 찾았다. 붕대는 먼지가 쌓여도 쓸 수 있겠지. 붕대? 여기 있는 것들은 죄다 약들인데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쓸 수 없으니까 쓸모없네. 게다가 냉장 보관되어야 하는데 냉장고도 다 꺼져 있고. 일단 붕대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챙겨가자. 네. 도닥붕. 소장실 뭔가 있을 것 같아. 잠겨있네. 다른 방들은 다 열려있었는데 거긴 잠겨있어요? 잠겨있어. 여기는 점점 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지네. 꼼꼼히 살펴봤... 저기는 못 들어가는구나. 소장실 앞에만 깔개가 놓여있어요. 그것도 핑크색의 캐릭터가 그려져있네. 어휴 세상에. 깜짝이야. 여기 소장은 여자였던 걸까? 2층을 모두 뒤져보고 남은 곳은 소장실뿐이네. 정말 여긴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네, 하지만 잠겨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열쇠를 찾던지 문을 부수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을 부수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보건소 자체가 다른 곳이랑 동떨어져 있고 건물 안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괜찮을 것 같아. 안 돼요. 이 문을 부순다면 혹시 우리가 나간 후에 마을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다녀갔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를 금방 뒤쫓아올 거예요. 맞는 말. 수아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분명히 문을 부수지 않고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좋아. 방법을 결국 못 찾으면 문을 부수는 거로 하자. 네, 알겠어요. 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야? 그 영화 같은 데에서 봤는데. 뭐야, 왜 갑자기 대사가 또? 열쇠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니까 이런 깔개 밑에 열쇠를 두고 다니는 걸 봤는데. 나도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못 봤어.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요. 열쇠다. 정말? 깔개 밑에서. 아 진짜 나왔어? 빨리 한번 확인해보자. 잘 들어가요. 뭐야 진짜? 열렸다. 어서 들어가보자. 모임? 아니 뭐지? 모임? 이거 모임? 책상에 커피가 있어요. 이 방에는 사람이 자주 다니는 게 확실한 것 같네요. 저기 봐. 과자 봉지도 있어. 그러면 사람이 오기 전에 어서 쓸만한 게 있나 확인해봐요. 그러네, 김나고 있네. 좋아.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거야. 책. 그러게. 신세계 바이러스학, 남궁정숙처, 군주론. 엄청 어려운 책이 취향인가 봐요.
백건영의 개미 투자자로 살아남기. 컴퓨터 첫걸음의 시작. 이 책들은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닌데 손에 잡히는 대로 읽는 스타일 같네. 컴퓨터도 없고 TV도 안 보이니까 심심한 나머지 책을 읽는 건가? 여기에서도 역시나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네요. MT온 7명인가? 7명이 섬에 갇혔는데 사람 사고 파는 섬이었음. 이곳이 줄거리.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기 진료 차트가 있어요. 보자. 대부분 남성,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 섬마을 사람들 진료 기록 같은데요? 그러면 이 방 주인은 일단 의사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나 봐. 이 차트들에서도 역시 도움이 될 만한 건 과자를 먹다가 남겨놨어요. 게다가 아이, 그걸 왜 먹어? 뜯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 눅눅하지가 않아. 뭐야,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한심. 오빠만 먹지 말고 나도 줘요. 아, 같이 먹자고? 아니 좀 긴장감 어디 가냐? 왜 과자 먹고 있어? 꼼꼼히 살펴. 이 커피 뜨겁지는 않네요. 맛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이 커피의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어서 쓸만한 걸 찾아보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깔개 밑에 있던 열쇠를 찾아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조선 얘도 이상한 애네. 도움이 될 만한 거나 숨겨진 비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얘도 이상한 애야. 우리가 못 찾은 게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수가 있어? 아, 봐봐. 여기 책상 위에 책다미를 치우면. 치우면? 뭐라도 나와요? 지도가 나왔어. 띠용. 진짜 나옴. 진짜 지도다. 내가 이 유리판을 들 테니까 너는 지도를 꺼내. 꺼냈어요. 어디 한번 보자. 모임. 님 누구? 오빠. 왜? 지금 지도 보고 있잖아. 힉. 저기에 여자애가 있어요. 뭐? 여자애가 여기에 왜 있지? 현아, 나랑 같이 좀 아니, 의차쌤. 모임. 아, 여기서 끊는다고? 야! 여기서 끊어. 왜 여기서 끊어? 여기 이 건물이에요. 아이, 담비 드럼통 안에 있는 줄 알았네. 확실히 크기도 크고 창고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창고 뒤쪽에 있는 큰 집이 이장래 집이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저 집안에 그 아까 만난 이상한 여자는 없는 것 같지?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여자가 있으면 새하늘을 던져놓고 우리는 도망가면 될 거야. 오빠! 농담이야. 이상하게 농담이 나와? 일단 어서 창고에 들어가서 부품을 찾아보자. 그럼 누가 찾아볼까요? 역시 열 교환기가 뭔지는 내가 알고 너희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드니까 찾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여기서 망을 보고 있어. 혹시 저 집에 아까 그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쫓아오고 나면 그 여자 정말 무서운데. 그러면 내가 망 볼 테니까 네가 부품 찾을래? 아니요. 망은 저희가 볼 테니까 오빠는 당장 부품이나 찾으러 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쓸만한 게 있나 찾아볼까? 아, 뭐야, 여기서도 탐색해야 돼? 그물. 이건 그물이지? 아무리 봐도 그물이지. 그런데 관리를 안 한 지 몇 년은 된 것 같아. 어업은 하는 척만 하는 걸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런 드럼통 맨날 영화에서나 봤는데. 영화? 그거 있잖아, 구세계. 안 봐서 모르겠어. 구세계. 거기서 사람의 공굴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자. 두 번이나 뒤져봤는데 여기에도 없어. 하지만 창고에서 이 빠르는 찾았지. 빠르. 그걸로 뭐 하게요? 이 빠르는 만능도구라고. 들고 다니다 그래, 보면 만능이라고. 언젠간 쓸모가 있을 거야. 그건 그렇고 열 교환기도 여기 없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부품을 찾을 만한 곳은 여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부품은 포기하고 타고 나갈 배를 찾아야 할까요? 배를 찾자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배가 있어야 할 선착장에 배가 없는데 망할 놈의 배들을 도대체 어디서 찾냐는 거야. 아! 응? 저기에 있는 이장집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
명색 이상인데 집안의 섬 지도라던가 애가 있는 곳이라던가 지금 우리한테 도움될 만한 게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오.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사람들도 배를 타고 밖을 드나들 텐데 섬에 정박되어 있는 배가 하나도 없다는 건 확실히 이상해요. 그렇지. 분명히 이 섬 어딘가에 배가 있는 곳이 또 있을 거야. 그렇다고 무턱대고 배를 찾아서 이 섬을 다 뒤지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세안이 말대로 정보를 구할 수 있을 만한 이장집을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결정이다. 이장집으로 가자.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있으면... 너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가자고 했구나. 이장집. 어? 저장은 근데 하면 좋겠지만 딱히 선택지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선택지 나올 때 하면 되겠죠. 문이 열려 있어. 혹시 아까 그 여자가 안에 있을지도.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잠깐 망 보고 있어. 한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안에는 아무도 없어. 아, 다행이다. 조심히 들어와. 여긴 바닥이 삐걱거려. 우와, 밖에서 볼 때보다 안이 훨씬 넓다. 여긴 이장집이 맞는 것 같아. 아니라면 그만한 권력자의 집이겠지. 봐봐, 저기 저런 가구들도 원목으로 만들어진 비싼 것들 뿐이야. 이런 걸 사려면 역시 이 집 주인은 이장이거나. 답답한 스토리를 끝까지 보기 위한 거죠. 중간에 잘못 선택해서 사망 플래그라거나 없는 거죠. 선택 잘못하면은 캐릭터 죽습니다. 엔딩도 멀티 엔딩이고요. 분명히 이런 걸 살 정도로 엄청난 부자일 거야. 어찌 됐든 부자라서 부자를 알아보네. 이런 걸 살 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역시 이 집 주인은 나쁜 일에 관련된 사람인 게 분명해요. 이제 이장집이든 권력자의 집이든 들어오게 됐는데 어디서 단서를 쳤죠? 도움이 될 만한 건 서재나 창고 같은 곳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세안이랑 내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담비가 망을 봐줘. 알겠어요. 사람들이 오면 창가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 낼 거예요. 뭐라고? 새 소리를 내겠다고? 형, 저는 저쪽 방부터 뒤져볼게요. 그게 더 의심스럽지 않나? 형은 저랑 반대쪽에서 찾아봐줘요. 좋아. 뭐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 찾는 거다. 근데 새가 지저귀는 소리는 어떤 거지? 그냥 새 소리가 카카. 나면 나오면 되잖아요. 이 게임 한 시간 정도 했나? 한 시간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 어, 검. 칼이다. 칼이면 위험할 때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좋아, 챙겨가자. 왜 이렇게 가볍지? 뭐야, 칼날이 없어. 칼자루랑 칼집만 있네. 칼날이 없구나. 책장에 책들이 가득 차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온통 어려운 책들 뿐이네. 도움이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 책은 둔기라고.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될 거...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이 불경 환자가... 딱히 특별한 건 없네. 특별한 건 없네. 사당 철거 예정 보고 이런 건 필요 없고 삼진아파 활동일지. 아니 조폭대 활동일지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조폭 활동일지가 있어? 어? 이 메모 뒤에 있는 건 뭐지? 지도다! 오래되어 보이긴 해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좋아,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지도는 챙겼고. 어? 지도는 챙겼네. 지도 뒤에 뭔가 있어. 열쇠다, 열쇠. 열쇠다! 이런 데에 숨겨놓을 정도의 열쇠라면 어딘가 쓸 일이 있겠지. 어디 수는 열쇠길래 저기다가 놔뒀대. 아니, 그보다 얘들은 왜 열쇠를 안 들고 다니냐.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펜. 서류들이 많아. 주소 이전 등록 신청서? 입양 신청서? 대부분 개인적인 서류네. 서류에 적힌 이름이 모두 베일수라고 적혀있어. 베일수 그 양반이잖아. 루갈 아저씨. 선착장에서 들은 이장의 이름이니까 이 집은 이장의 집이 맞나 봐. 지금 우리한테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건 안 보여. 이 서류들 중에 하나씩 꼼꼼히 백석그룹 거래장부. 이 회사랑 거래를 하나 본데? 효실도 제2선착장 공사일지? 이 섬에 선착장이 또 있어? 없어진 배들은 모두 이곳에 있을 거야. 좋아, 챙겨가자. 잠깐! 이 책상 표면은 다
다른 부분이랑 달라. 어? 옆으로 밀린다. 작은 수첩이 나왔어. 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수첩이겠지? 이것도 같이 챙겨가자. 오, 그걸 찾으시네. 안 해봐도... 세안아, 슬슬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세안이 잘하네. 난 쓸만한 건 못 찾았고 식당에서 빵이나 몇 개 집어왔어. 사람이 힘을 쓰려면 먹어야지. 저는 지도랑 지도 뒤에 붙어 있었던 이런 열쇠를 찾았어요. 지도? 제일 필요한 거 찾았네? 근데 열쇠가 희한하게 생겼다. 네, 삼각형 모양의 열쇠는 저도 처음 보네요. 딱 봐도 좀 특별한 열쇠 같은데 이것도 챙겨가자. 이 방을 더 찾아보고 싶지만 우리가 여기 온 목적도 달성했고 이제 슬슬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다. 네, 담배를 부르러 가요. 이장의 집에서 나가는구나 이제. 담비야, 이쪽으로 와봐. 근데 이장 집은 어떻게 들었어? 도움이 될 만한 건 찾았어요? 문 안 잠궈 놨냐? 세연이가 지도를 찾았어. 그리고 그 지도에 열쇠도 붙어있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열쇠인데 독특해서 중요한 열쇠 같다. 우와, 신기하다. 이런 열쇠는 처음 봐요. 그리고 또 서재에서 제2 선착장 공사일지라는 걸 찾아서 챙겨왔어요. 제2 선착장? 어디 보여줘봐. 역시 이 섬에는 선착장이 하나 더 있어. 분명히 여기에 아까 없어졌던 배들이 있을 거야. 그 일지에 선착장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나와 있어요? 회색만이라는데? 여기 시도에 회색만 있어요. 이렇게 생겼구만. 우리가 갔었던 시장 근처네? 역시 그 시장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게 맞았어. 시장에서 거래를 한 다음 바로 사람을 싣고 떠나는 거야. 정말 이 섬이 인신매매를 하는 섬이었다니. 게다가 아까 우리가 타고 온 배를 확인했을 때 우리 배에 열 제어기가 없어져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인신매매를 할 사람을 조달한 건가? 배는 언제 살펴봤어, 영조가? 형, 그리고 일지에 창고도 같이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언제 살펴봤어? 한번 갔다 왔다고 했어요? 나 못 들었네. 창고에 있을 때. 그러면은 GPS는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좋아, 어디로 갈지 이제 확실해졌네. 아까 발목 비었을 때 얘기했었구나. 이 선착장에 가면 배도 있고 우리가 타고 온 배를 고칠 수 있는 부품도 있을 거야. 아참, 그리고 이 일지를 찾으면서 이 수첩도 찾았어요. 책상에 숨겨져 있던 수첩인데 중요한 것 같아서 챙겨왔어요. 아직 내용은 못 봐. 이리 줘봐. 어디 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기장인 것 같은데. 일기장 주인은 이 섬의 이장이네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야, 뭐야? 나도 같이 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지잖아. 이 일기장이 왜 숨겨져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뒷부분부터 봤는데 완전 충격이에요. 뭐야? 내용이 뭔데? 이장 내 가족사 이야기예요. 완전 막장 가족사인데 설명하긴 길어서 나중에 해드릴게요. 왜 설명 안 해줘? 이런 일기보다 저기 선착장에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건 그렇지. 그래도 나중에 저 일기 꼭 보여줘. 아, 걱정 마요. 꼭 보여줄게요. 그럼 어서 움직이자. 아니, 뭐 했는데. 아니 얘기를 꺼내놓고 끝까지 안 하는 게 어딨어. 산은 이제 열쇠 끝이 났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평지네. 게다가 도로를 깔면서 주변 숲을 싹 밀어버렸나 봐. 얘들아, 조심하자. 여기서 들키면 숨을 곳도 없어. 이제 얼마나 가야 해요? 아니, 들키면 숨을 곳도 없다는 건 뭐야? 들켰다는 얘기잖아, 그건. 아무 문제 없으면 20분 안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제 정말 배만 굳히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 혹시 선착장에 아무도 없으면 옆에 보급 있네. 거기 배를 타고 나가도 되고. 아, 진짜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아, 맞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죠? 아직 우리 핸드폰 작동 안 되지? 네. 다른 애들이랑 연락이 돼야지 합류를 할 텐데. GPS 없냐? 어떻게 연락을 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도 그 명탐정 고난에 나오는 것처럼 무전기. 아이고, 오빠 무슨 초딩도 아니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저 여자 누구야? 그렇게 구박을 해야겠냐? 진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빠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그러세요, 나? 좀 조용히 해봐. 저기... 저거... 사람 맞지? 아니 그만 읍거리고 말해봐. 아까 긴 거 같은데? 네가 입 맞고 있잖아. 아니 자꾸 왜? 아 미안. 내가 손을 치우면 되지? 어이가 없네. 야! 처음에 봤던 그 여자 아니야? 야! 이제 조용히 말할 거야? 저기 보이는 거 사람 맞지? 어 사람 맞는 거 같아.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여자 아니야? 저거 그 사람이다. 아까 맞네. 우리를 마을에 데려다 준 그 여자. 그런데 왜 저기에 서 있죠? 어디로 가려는 게 아닐까? 그런데 계속 서 있잖아. 봐봐. 안 움직이네. 저기서 지키고 서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지키고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가야지 선착장이 나오는데. 일단 좀 기다려볼까요? 혹시 갈지도 모르니까요. 기다렸는데 안 가는 거임. 10분 넘게 기다렸어. 저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잖아요. 어쩔 거예요? 아니 나한테 화를 내도. 잠깐 나한테 왜 화를 내는 거야? 저 여자가 안 움직이는 게 내 잘못이냐? 아니요. 그런데 나한테 왜 화를 내? 화가 나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기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착장으로 가려면 저길밖에 없어. 정말 없어요? 없어. 여기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있는 길이잖아. 혹시 인신매매한 사람들이 탈출할까봐 이런 길을 쓰는 건가? 설득력 있네. 설득력이고 뭐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정면 돌파밖에 답이 없다. 정면 돌파? 저 여자가 서 있는 길로 가자는 이야기야. 저 여자가 우리를 순순히 보내줄 것 같아요? 게다가 저 사람은 여기 마을 사람인데 우리를 왜 보내줘요?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인 건 우리가 모두 알잖아. 말을 걸어도 반응도 느리고 상황 파악도 빨리 못하는 것 같고 빠르로 돌파하자. 헛소리도 계속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나가든 묶어서 구석으로 던져놓고 가든 저 사람 혼자뿐이니까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길로 지나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데다가 옆에 보급 열어보든가. 저 여자가 다른 데로 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시선을 끌고 나머지가 지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봐도 시선을 끌고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게다가 여기서 또 흩어지면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아. 최대한 흩어지는 방법은 피하도록 하자. 좋아요. 그러면 오빠 말대로 정면 돌파를 한다고 하고 여기서 저장을 하고 저거 분기점 나왔죠? 그런데 저 사람이랑 누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건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한 사람만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자. 너희들 가방 좀 줘봐. 네? 왜 갑자기... 일단 줘봐. 어디 쓸만한 게 있을까? 담비야,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긴 끈 같은 게 뭐야? 팔찌처럼 손목에 감아서 차는 액세서리예요. 나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써도 되지? 써도 돼요. 그런데 어디에 쓰려고요? 사람을 묶어놓을 때 쓰려고. 저 사람을 묶어놓으려고요? 아까 말대로 액세서리로 묶어서 구석에 던져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저 사람이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하질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하겠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화를 해봐도 결과는 묶어놓고 간다일 텐데 어차피 묶어놓고 갈 거라면 빠르게 묶어놓고 움직이자. 그래도 얘기라도 해볼까? 나는 시킨 이야기를 잘하면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담비 편을 들어보자. 정보를 얻어봤자 얼마나 얻겠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랄까 좀 자세하고 정확한 이야기잖아. 아까 대화해본 사람은 넌데 뭔가 얻은 게 있었어? 저 사람 의외로 정상적인 이야기도 해요. 아까 마을에 올 때 제가 핸드폰을 꺼내니까 핸드폰을 보더니 이 섬에서 핸드폰은 돼. 그런데 이상해 라고 말했어요. 그땐 제 핸드폰이 이상하다는 뜻으로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밖으로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봐봐, 그래도 나중에나 알 수 있는 애매한 정보뿐이잖아. 아니 얘기 들어보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세안이 네 생각은 어때? 담비 말이 맞다. 그 형보다는 담비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솔직히 형이 막 성큼성큼 다가오면 무섭죠. 내가 무섭냐? 몰랐어요? 막 근육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뭐 소리요? 어찌됐든 단비가 이야기를 해보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가 바로 도와주는 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래. 그러게. 형 삐졌어요. 아니. 분명히 상처받았어. 야, 내가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도와줘. 걱정 마. 바로 달려갈게. 걱정 마. 형 정말 삐졌어요? 아니. 형 삐질 때가 아니고 단비나 잘 보고 있어요. 여차하면 바로 뛰어나가게요. 어. 역시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네. 손짓 발짓하는 거 봐. 귀엽네. 저럴 때는 귀엽긴 하죠. 그런데 옆에서 떽떽거리기 시작하면 뒷담. 어? 단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라는데요? 이야기가 잘 된 건가? 그러면 가보자. 처음에 날 보고 놀랐는데 천천히 잘 이야기해보니까 도와준대. 아니 도와준다고 해서 그 믿어도 되는 거야? 뭐라고 했는데 도와준대? 그건 영업 비밀. 나 참. 그건 그렇고 저 사람이 자기 동생이 우릴 도와줄 거라고 따라오래요. 뭐? 따라가도 돼 그걸? 그걸 믿었음? 막 따라가도 될까? 자기 동생이 이 섬에 있는 의사라는데. 의사? 아까 나왔던 그 의사?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진심으로 우릴 걱정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 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 뭔가 수상하면 바로 도망가죠? 그럴 바에 원래 계획대로 그냥 비밀 선착장으로 가면 안 되나? 영수 너 스파이지? 어? 저 사람이 거기에는 밖에서 온 사람이 엄청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인신매매하러 온 사람들인가 봐. 사람 많은데 거기서 배를 몰래 타거나 부품을 구할 수 있겠어요? 아니 힘들겠지. 그럼 일단 이 사람 한번 따라가 보죠. 선착장에 왔는데 선착장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위험한 이 섬에서 우릴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세연이 너 생각은 어떤데?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만 하고 조심스럽게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저랑 붙어 있었는데 사람을 속일 정도로 똑똑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정말 조력자가 생긴다면 여기서 나가기도 쉬울 것 같고요. 난 저 사람을 못 믿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되겠지? 좋아. 그럼 조심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 목숨이 걸려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라니.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수아야 저 여자애 빨리 잡아. 네? 어서. 아 지가 잡어. 네가 잡어. 아니 내가 할게. 그래.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잠깐만요 수아야. 잠깐만요. 아까 좋은 메스 줘. 네 메스. 어서. 여기요. 당신 수사. 네. 이제 누가 나쁜 놈이지? 수아는 아까 가져온 붕대들로 저 사람 의자에 묶어. 네. 꽉 묶어야 해. 꽉 묶었어요. 꼬마에는 놔줄 테지만 혹시나 당신이 수상한 짓을 하면 당신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대화라도 해보지. 현아 오빠 무릎 위로 오렴. 그 아이도 여기에 있어야 해요. 우리 이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희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은 누구죠? 배선규. 이 섬의 이장 벨수의 아들입니다. 벨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죠? 이현.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입니다. 데려왔다고요? 네. 어느 날 무태 다녀오시더니 데려왔어요. 데려왔어요. 그건 그렇고 당신은 여기에 왜 왔죠? 제가 이 보건소를 책임지는 의사입니다만. 의사라서 왔는데요? 그러면 이 방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간단한 질문은 건너뛰고 이 섬은 정말 인신매매를 하는 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겠냐? 네 맞습니다. 진짜네. 그것도 한국의 조포,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맞는데요? 하는데? 많은 집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인신매매 중심지이죠. 아시아 인신매매 중심지래. 말도 안 돼. 어떻게 인신매매를. 말도 안 되는 미치겠네. 이야기인 건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왜, 왜 또 말해주는 거지 이 사람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던 섬이었는데 중국의 불법 어업이 너무 심해져서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인심해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고 합니까? 오빠, 애가 놀랐어요. 온다. 괜찮아.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무슨 이유로 인신매매를 하게 됐던 간에 인신매매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소리가 많아요. 치, 애들아. 유도혁? 아니 뭐야, 너 메스 들고 뭐하고 있냐? 메스 들고 뭐하고 있냐? 아까 그 인질로 잡고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면 아까 그 여자를 묶는 선택지를 고르면 여기로 안 오겠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은 줄 알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지롱. 이때 쳐먹고 있네. 아, 이상한 놈들이야. 나도 어이가 없네. 수아야, 동혁 오빠, 담비 언니. 웃겨? 세아리도 같이 있었구나. 네 형,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누나, 누나도 오셨군요.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러게요. 저 사람은 아까 우릴 마을에 데려와 준 사람이잖아. 어, 저 사람이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 준 거야. 이걸 웃네.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 영수가 흥막이라니까.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담비는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잘하더라고. 담비가? 저 사람은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꼬마에도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면 얘기를 꺼내지 마. 와, 정말이네. 안녕, 난 담비 언니라고 해. 담비 인사죠. 내가 싫은가?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해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미안해, 언니가 몰라서 그랬어. 웃으니까 예쁘다. 그런데 안 웃었는데? 저분 계속 묶어놓을 거예요? 그 이제 좀 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도 되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서 온 거야? 이야기를 좀 해봐. 보자, 어디 앉을 데 없나? 아, 계속 돌아다녀서 좀 앉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자. 게임 분위기가 밝긴 한데 사실 요런 게임에서 계속 어둡게 하면은 게임 처지고 재미없어. 이런 게임은 조금 밝게 하긴 해야 돼. 다행히 창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올 수 있었어. 근데 좀 저렇게 처웃고 막 저러는 거는 약간 좀 깨긴 깬다. 여기라면 잠시 쉴 수 있을 것 같아. 창고 같은 곳이라서 사람도 잘 안 올 것 같고, 게다가 밖에서 봤을 때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으니까 혹시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데 얘들아. 그만 울자.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일단 진정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망치 들고 항아리 안에 들어가면 나갈 수 있음. 아깝다. 항아리만 있었어도. 보통 망치보다 더 크네. 게다가 많이 무거워. 그런데 이런 망치를 내가 가지고 가도 쓸 수 있을까? 오히려 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망치 때문에 못 도망가게 된다면. 뭐야, 이거 선택지가 나오네. 아, 도망갈 때 버리면 되지. 아이, 개 어이없네. 일단 저장하고. 아, 들고 가. 도망갈 때 버려. 아니야.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져가 봐야겠어. 언제까지고 계속 도망만 다닐 순 없잖아.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걸 본 승훈이가 나를 구하려고 보건소에 왔었고,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니, 그거는 승훈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를 구하러 온 승훈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겠지? 야, 승훈이 어떻게 됐냐? 혹시 다른 애들이 내 눈앞에서 잡혀가는 걸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가진 모든 용기를 짜내서. 두루마리 종이네? 이거
지도 같은데. 맞아. 많이 변색돼서 알아보기 힘들지만 지도가 맞는 것 같아. 좋아. 지도라면 언제든지 쓸모가 있을 거야. 그러면 지도가 없는 팀은 없네. 뭐야? 뭐지? 뭔데 이거? 이것저것 뒤져봤다는 걸 암시하는 건가? 아님 퍼즐 같은 건가? 실과 가네. 아, 뒤에 문, 아. 치워야 되나 본데? 퍼즐 같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니까요. 다 땅바닥에 버려. 뭐 하는 거야. 망치로 좁히는 건가? 땅에 무거운 걸 박아 넣을 때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텍스트가 떠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쓰는 건 아닌가 봐. 이게 무슨 퍼즐인지 잘 모르겠네. 유튜브에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떨란가? 뒤에 문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저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저거랑 상호작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파이어폭스 이거 인터넷 연결 안 돼. 아니 이거 어떻게 열어? 아니 잠깐만, 딴 데 조사하는 건가 보다. 그냥 저거 여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밖에 상자가 쌓여 있어서 그걸 밟고 올라올 수는 있었어. 들어오면서 상자가 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다시 올라올 순 없겠지만 상관 없겠지. 이거는 무슨 선택지야? 가장 필요한 지도도 챙겼는데 여기서 나갈까? 나가기 전에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여기는 아마 창고일 거고, 보건소 근처에 있는 창고는 어디에 있지? 여기인가 봐. 제2 선착장 창고. 제2 선착장? 선착장이 또 있나 봐. 그래, 여기에 있다. 제2 선착장. 여기랑 멀지도 않고 일단 선착장으로 가봐야겠다. 혹시 다른 애들이 무사하다면 이 선착장으로 올 수도 있고, 배가 있으면 배에 몰래 숨어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여기서 더 챙겨갈 만한... 좋아! 이거 나가는 버튼이네. 일단 들어가서 한번 더 찾아볼까? 저거 움직이는 것도...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에잇! 다행히 창문이 열려있... 여기라면 창고... 게다가 혹시 누구... 이제... 예... 그... 문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자물쇠가 걸려있었다는 뜻이지. 두름... 여기서 맞아, 지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나기 그런데 오히려 못... 오한마 얻을 수 있고. 아니야... 언제... 사람들 보고... 아, 나를 구... 혹시 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더 누르면 탈출하는 거였고.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 일단 좀 비워 놓을까? 다른 데 어차피 없고, 지도를 얻고 나가냐 안 얻고 나가냐 이 차인가? 지도도 챙겼는데 여기서 나갈까? 나가 일단 여기는 아, 아마 창고일 거고. 아, 일단 진행해 보자. 여기 선 그래. 여기랑 혹시 배가 있어. 여기 좋아. 고민해 봤자. 비밀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 저쪽이 선착장이구나. 일단 이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까 선착장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선착장이니까 아무 배에 숨어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 배가 섬을 떠날 때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배가 오랫동안 항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배에 숨어 있다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계속 있다가는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일단 선착장으로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보자. 조심스럽게 가보자. 8시 7분. 배가 엄청 많다. 선착장이 전부 배로 꽉 차 있어. 이렇게 많은 배들이 헐, 이 섬에 오다니.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는 이야기잖아. 게다가 선착장 곳곳에 대형 철창이 있어. 저기 안에 있는 건 모두 사람일지도 몰라. 이 철창은 여기서 탐색을 한다고? 천막이 쳐져 있네. 역시 사람이 있으려나? 어, 여기에는 여자들이 잔뜩 있어. 모두 나처럼 마취를 당했나 봐. 정신을 잃었어. 구해주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소동을 일으키면 나 혼자뿐이라 잡히고 말 거야. 어서 여기를 나가서 이 섬의 실상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해. 자물쇠는 망치로 깰 수 있지 않을까? 되나 이거? 해볼까? 안 되냐? 다시 확인해도 새우... 아니 안 되네. 이 안에 사람이 있을까? 정말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것 같아. 일본어 이름이 적혀있는 배다. 인신매매를 하려고 일본에서 여기까지 온 건가 봐. 일본에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단이 있다고 들어본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말하는 거 적응 안 된다. 다시 확인해도 이 배는 화물선같이 생겼네. 다른 배들은 어선같이 생긴 배들인데 배에 중국어로 이름이 적혀있네. 역시 중국은 인신매매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나 봐. 아니 왜 그런 결론을. 아무튼 결론이 이상한데. 다시 확인해도 이런 철창 앞마다 모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어어. 아, 이 사람은 깨어 있어. お願いします. 助けて ください. 일본어를 하는 거 보면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하지? 망치로 구해줘. 스미마셍. この人 この村の人ではなさそう. お願いします. 鉄槽から 出してて ください. 갑자기 흥분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래? 아, 뭐라는겨? 영어로 이야기해보자. I can't speak Japanese. 아 잠깐만. 웃긴 장면이 아닌데 이게. 영어로 이야기했다와. 근데 영어가 わからないのに 일본어도 통용しないようだし. 자, 몸으로 なんとか 話しよう. 아そこに 倉庫가 あるから. 아이 미치겠네. 또 何か あるはずです. 몸짓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저쪽을 가리키는데 저기에는 컨테이너가 있어. 저기를 조심하라는 걸까? 아니야. 자물쇠를 가리키고 있어. 열쇠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자물쇠를 먼저 가리킨 다음 열쇠를 넣어서 돌리는 동작을. 아 그냥 해보러게요. 와깟다 기가스르. 뭐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나 봐. 그냥 해업 하라고. 어떻게 하지? 니게마쇼, 하야쿠. 일단 저 사람이 말한 저 컨테이너로 가자. 코노누노 가부토이테 이키마쇼. 전 덮고 가. 네? 아, 천을 다시 덮어놔야지. 나도 어서 숨어야겠다. 해업.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 위치라면 공부 겁나 많네. 아까 그 사람이 있던 곳이 잘 보이네. 사람들이 도착했어. 큰 철창을 술에 잔뜩 싣고 왔어. 많은 사람들이 배로 가져온 철창을 옮기고 있어. 오늘 우리가 봤던 인신매매를 한 사람들이겠지. 아, 어떤 사람이 아까 그 여자가 있는 철창에 다가간다. 무슨 일이지? 내가 철창에 다시 덮어놓은 천을 벗겼어. 이거 그냥 과로라도 좀 쳐주지. 혼잣말 계속하고 있네. 왜 이슬이만 맨날 독백하냐. 아니 저거 저 부부장 쟤는 과로치고 얘기하던데 얘는 왜.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있어. 저 여자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까? 제발.
아닐 거야. 설마 알려주겠냐? 저 사람들 다시 떠난다. 그런데 여자가 저 사람들의 다리를 잡고 뭐라고 말하는 중이야. 그냥 뿌리치고 웃으면서 가버리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을 저렇게 물건처럼 거래해놓고 웃고 있다니. 이 섬에서 어떻게든 살아나가서 이 섬의 존재를 알리겠어. 그런데 온 사람들이 다시 섬 쪽으로 떠나고 있어. 아직 이 섬을 떠나려는 건 아닌가 봐. 아까 그 사람이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했지? 어서 찾아보자. 열쇠 있다고 안 했는데.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공구가 들어있어. 엄청 큰 공구들이야. 여기에 절단기가 있어. 좋아. 열쇠가 없으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확인해도 새로운 건 없을 거야. 여기 장부 같은 게 있어. 내용은 여기를 드나드는 배들의 이름인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은 배가 드나드네. 이럴 때가 아니지. 저 사람이 말한 열쇠를 찾아보자. 찾았는데? 쇠사슬이 엄청 많아. 분명히 사람들을 묶어놓는 데 사용하겠지. 그래도 아까 그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아서 다행이야. 열쇠를 두 개나 찾아야 할 뻔했어. 무전기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전기겠지? 작동이 될까? 좋아, 작동된다. 이제 이 무전기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중요한 걸 찾았어. 이제 열쇠만 찾으면 돼. 저도 찾아봤는데 여긴 열쇠가 없는 것 같아. 책상 위에는 무전기랑 장부만 있었고 중요한 열쇠를 아무 곳에나 둘 이유는 없지. 아무래도 열쇠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절단기랑 가장 중요한 무전기를 챙겼으니까 저 사람을 빼내서 함께 도망갈 수 있을 거야. 좋아. 아까 왔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고 어서 움직이자. 예상치 못한 자의 합류. 도전과 전략성함. 일본인 한 명 합류하네. 그래서 아까 우리를 마을로 안내해준 이 여자분이 우리가 아까 묶어놓았던 이 의사의 누나라는 거지?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람 둘 다 이장의 자식이다? 그렇지. 이 섬의 실세이자 보스인 이장의 아들과 딸이 우리랑 함께 있다. 어? 그렇지. 동해가 왜 그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저 여자분이 자기 동생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말했다. 네. 상규 씨, 그렇다는데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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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나? 또 저분 옆에만 계시네. 저기 동생분이 부르시는데요. 저희 누나가 저렇게 저분한테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궁금하네요. 누나가 저렇게 되기 전에는 아이돌 마스터 좋아하십니까? 경찰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이요? 네. 그리고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과는 누나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세안 씨라는 분과 정말 비슷하게 생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세안 씨가 처음 들어오셨을 때 놀랐죠. 아마도 저희 누나가 저러는 이유도 세안 씨한테 그분이 겹쳐 보여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나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 버전입니다. 이유는 그렇고 누나 말씀대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탈출이라. 게다가 이 섬에서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고 탈출을. 그리고 이게 저희가 모두 모인 게 아닙니다.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아직 못 모였습니다. 그냥 탈출시키는 것도 힘든데 모두 모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저희 누나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셨다고요? 네. 우리 착한 성규는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면서 여기에 데려다 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줘? 갑분사. 저희 누나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착한 성규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도와줄 건데? 일단 모두 모여서 탈출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무전기에 누구 잡았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담비한테 들키기 전에 아는 척하지 말라고 이녀나. 아는 척하지 말라고?
탈출해야지. 무전기요?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 섬이 그렇게 큰 섬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모두 무전기를 사용해서 소통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였네. 무전기가 마을 사람들끼리 사용하기도 편하고, 혹시 잡혀온 사람들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는 외부에 연락을 하면 곤란해지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야, 소름돋게 철두철미하구만. 그러면 아직 슬이나 승훈이는 무사한 거로 생각하면 되겠네. 확실히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다면 무전기에서 이야기가 나왔겠지. 여러분들이 모두 모이기 위해서는 서로 연락이 되어야겠죠. 네, 일단 모두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 맞나요? 네, 아까 안테나가 떴는데 지금은 한 칸도 안 뜨네요. 아버지께서 통신을 내렸군요. 이장이 이 섬의 통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 집에서 이 섬에서 되는 통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섬 안에서 밖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도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게 거기에 다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갔을 땐 그런 기계 못 봤는데. 이장네 집 말고 다른 곳에는 없나요? 섬의 통신을 관리하는 통신국이 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들고 다니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거네, 세모 열쇠. 방법은 결국 누군가 이장네 집에 가야 한다는 거네. 그냥 이대로 배를 구해서 섬을 나가면 안 될까? 여기 인신매매를 하는 섬인데 숨겨진 배 같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라면 그런 걸 준비해 놓으셨겠지만 저는 잘... 분명히 이 섬 어딘가에 있을 텐데. 배를 찾아도 슬이랑 승훈이는 어떻게 할 건가? 연락이 안 된다고 애들을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 핸드폰으로 연락이 안 되는 이상 그건 대책이 없다. 결국 우리 애들이랑 연락을 하기 위해선 핸드폰이 돼야 돼. 저희끼리 모이는 그렇구만.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섬에서 나갈 거예요? 구조 요청을 한 뒤 기다리는 방법이랑 배를 타고 이 섬에서 나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성규 씨 생각은 어떠세요? 착한 성규 씨. 배를 타고 나가려면 결국 여러분들께서 선착장까지 가야 하는데 선착장까지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을 주변에서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선착장 그리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어요. 외부랑은 안 된다네요. 아까는 단 3명뿐이고 여기까지 올 때는 저희 누나가 있으셨죠. 여러분들께서 모두 모이시면 거의 10명이 되는 인원입니다. 안 들킬 수가 없지. 10명이나 되는 인원이 선착장까지 가고 또 배를 탈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이 끝나고 조금만 더 있으면 브로커들이 타고 온 배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해요. 장이 없는 동안 이 섬의 배는 단 4척만 있습니다. 또 배가 적다 보니 배가 한 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금방 보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오늘 떠나는 배를 타는 것뿐이군요. 하지만 거의 10명이나 되는 인원이 브로커들을 배에 몰래 탈 수 있을까요? 몰래 없지. 못 타더라도 한 척 뺏어서 도망가면 되죠.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섬의 존재를 들키면 안 되는 건 브로커들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탈출한 걸 알자마자 모든 브로커들이 용을 쓰고 쫓아올 거야. 아이, 운전은 자신이 있는데. 그럼 배를 타고 다 가는 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포기하죠. 제비 포기할래? 경찰에 구조를 하고 이 섬 어딘가에 숨어있는 게 좋겠어요. 게다가 성규 씨께서 저희가 숨는 것을 도와주신다면 더 안전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죠. 결국 제 부자라서 요트 취미 있습니다. 이장네 집에서 해야죠. 그렇습니다. 외부로의 연락은 무조건 저희 아버지 집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거? 저희는 탈출하거나 구조받는다고 해도 저희를 도와준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을 사람들 몰래 배로 탈출하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 걸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충분히 의혹을 받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구조를 받는다고 해도 이 섬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잡혀가겠지. 왜 저렇게 불쌍한 표정 짓고 있어? 같이 탈출하자. 괜찮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언젠간 벌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닌 이렇게 저의 도움으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더욱 좋겠죠. 빛선규 씨.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야 처음으로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겠군요. 사실 의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이 섬에 오게 되어서
선규 씨. 그럼 이제 결정이 났군요. 저희 아버지 집에 가서 통신을 켜고 구조 요청을 한다. 제가 저희 누나와 현이를 데리고 저희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누나와 현이가 여기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듯 싶고, 저희 누나가 아버지와 살기 때문에 제가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변명도 있고요. 마을이 한동안 시끄러워질 듯하니 현이도 저희 아버지 댁에 있으면 좋겠죠. 아까 영조 씨께서 저희 아버지 댁에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하지만 통신을 하는 기기나 뭐 특별한 걸 보진 못했는데. 남들이 잘 모르는 통신 같은 걸 관리하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가끔 만지시는 걸 봤으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전기를 주고 가면 성규 씨는 어떻게 하게요? 저는 원래 무전기를 잘 입고 다녀서 이번에도 제가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자, 이제 뭘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또 누군가 이 방에 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잠궈 놓으면 여기가 세란 자세하냐? 저희가 숨어 있을 만한 괜찮은 곳이 있나요? 이 보건소 1층에 진찰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방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나 보군요. 들어가셨으면 아셨을 텐데. 뭐죠?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아니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특별한 유리 같은 건가요? 문에 있는 유리와 창문이 그렇게 특별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인 건 아마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특별한 유리를? 게다가 가격도 비쌌을 텐데.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아마도 밖에 환자들이 얼마나 있나 상황을 알고 싶어서일까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보건소가 지어졌는데 무슨 회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시커였는데 그 회사가 이 섬에서 신약 실험을 하는 조건으로 이 보건소를 지어줬다고 해요. 신약 실험을 여기서 했어? 사실 이 섬에 존재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시설이죠. 어떤 이유로 이 건물이 지어졌든 간에 그 방이 여러분들께서 숨어 계시면서 밖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일 겁니다. 열쇠 지금 내가 들고 있으면 저기 전파 열쇠 없는 거 아니야? 문 못 여는 거 아니야? 일단 문은 잠갔어. 열쇠까지 주고 가네. 아버지 닮아서 철도 철미한가 봐. 야 임마, 아버지를 닮으면 안 되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도 혹시 자기 아버지가 경찰에 이 섬이 발각되었을 때 이 섬에서 인신매매가 있다는 증거를 없애려고 할 수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주고 간다고 이 서류체를 주고 간 걸 보면 확실히 일처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얼마나 걸리려나. 아까 작은 트럭을 타고 떠났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 도착하면 아마 핸드폰이 될 테니까 일이 잘 됐는지도 알 수도 있겠지. 제발 잘 돼서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일처리가 무사히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돌아와서 우릴 도와준다면 문제없이 구조받을 수 있을 거야. 아까 같이 있었던 현이라는 작은 여자애가 정말 귀여웠어요. 아까 우리 이야기할 때 그 애랑 놀고 있었지? 네. 이런 섬에서 그렇게 착하고 귀여운 애가 있다니 뭔가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 느낌. 그러게, 이런 곳에서 애를 키우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망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쉬고 있어. 오, 영조 오빠 멋있어. 웬일이에요. 오빠가 이렇게 우리도 챙겨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라고. 영조 오빠가 갑자기 저러니까 징그러워.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나쁜 아니, 녀석들. 난 왜 감동적인 이야기만 하면 애들이 진저리를 치냐? 정말 이 안에서는 영수한테 왜 그래? 다른 사람은 저렇게 두고 난 이 방이나 살펴봐야겠어. 여기 바닥에 흔적이 있잖아. 이상하게 이 바닥만 달아있어. 책장 바로 앞이네. 왜 여기만 달아있지? 아주 깔끔하게 아무런 책도 없는 책장이네. 보자, 여기 밑에 서랍에는 뭐가 있을까? 세안이 일을 잘한다. 책장은 정리하면서 여기는 입고 갔나 봐. 하지만 시드를 발견해도 재생해볼 만한 기계가 없는데 혹시 여기서 나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중에 몇 개를 챙겨가 보자. 되게 중요한 시드일 것 같다.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이 책상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네. 책상의 얼룩을 보니까 여기에는 컴퓨터가 있었나 본데.
책장 서랍을 확인해 보자. 제자. 아무것도 없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 창밖에 블라인드가 있는데 닫혀 있네. 이걸 걷으려고 해도 블라인드를 조정하는 게 보이질 않아. 손으로 한번 열어볼까? 힘을 줘도 꿈쩍도 안 해. 일반적인 블라인드가 아닌가 본데. 이 방의 유리도 그렇고 블라인드도 그렇고 이상해.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안에서는 밖에 잘 보여. 도대체 왜 이런 시설을 해놓은 거지? 동혁이 형, 이 방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나도 궁금해서 한 번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 방에서는 알아낼 만한 게 없을 것 같아. 게다가 난 지금 이 서류들을 보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이 방을 찾아봐. 어차피 우린 기다려야 하니까. 어때? 발견한 건 좀 있어? 몇 개 수상한 건 있어요. 책상 서랍에서 CD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 아, 하지만 지금 CD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네. 네, 그리고 저기만 이상하게 바닥에 많이 달아있는 것. 바이러스 떡밥이 계속 나오네. 신약 확실히 관련된 그리고 거? 저기 블라인드가 있는데 사람 힘으로는 안 열릴 정도라는 것. 정말이야? 나도 확인해봐야지. 정말 온 힘을 더해도 안 열리나? 이 정도 찾았네요. 결국 뭔가 제대로 알아낼 만한 건 없었네. 뭐가 있어야지 알아볼 수 있죠. 그렇긴 해도 뭐지? 형 괜찮아요? 뭐야, 분명히 책상에 기대면서 제대로 짚었는데. 형, 여기 책상 끝에 버튼처럼 눌려있어요. 정말이네? 여기서 버튼이? 뭐가 변한 게 있어? 블라인드가 열려있어요. 뭐야, 너희들 뭘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책상이 버튼이 내가 누르니까 저 블라인드가 열렸어. 넌 잘도 이런 걸 찾아. 야, 저기 봐봐. 저기 길 옆에 슬이 아니야? 그런데 옆에 누가 있잖아. 누구지? 옷이 지저분한데 어디서 구르기라고 한 건가? 보니까 마을 쪽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데리고 올게. 잠깐. 아, 놀라라. 뭐야? 스리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 저 여자에게 협박을 받아서 끌려가고 있다던가. 상상을 꼬소. 저기 서로 말하는 거 보이지? 손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끌려가는 사람이랑 끌고 가는 사람이 손짓으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 봤냐? 알았어, 데려와. 이렇게 합류 다 하나? 희한하네. 아 맞다, 하나. 저 막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슬이 언니, 담비야. 그 시끄러우네. 슬이 언니, 다행이에요. 수아도 있었구나. 슬아, 우사해서 다행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 저도 영주 오빠 승훈이랑 도망가다가. 승훈아. 맞아, 여기에 승훈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승훈이를 봤어? 보진 못했지만 목소리는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사실 사람들한테 잡혀서 보건소 지하에 있었어요. 보건소? 왜요? 여기가 보건소인데. 네? 잠시만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아까 여길 지나왔으니까 정말 이 건물이 보건소네요? 영주 오빠를 만나서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해봐. 아, 네. 그 눈을 뜨니까 저는 수술대 위에 있었고 또 나오고 나서 알았는데 지하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 있는 선장님이 죽어 계셨고요. 우리만 신경 쓰느라 선장님을 잊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불쌍한 선장님도 처음에는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선장님은 왜 바로 죽었냐?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나서 도망치기로 생각했는데 그때 승훈이가 보건소까지 저를 구하러 왔나 봐요. 저를 구하러 와서 밖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숨어있는 상태여서 대답을 못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쫓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승훈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거기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그로가 끌리지. 승훈아. 야, 아까 성교씨가 잡힌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아직 승훈이는 잡히지 않은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선규씨? 여기서 만난 의사야. 우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지. 하지만 여기에는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이장네 집으로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하러 갔어.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해줄게.
야, 저 의사 양반이 그동안 구조요청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안 했겠어? 왜 알겠어요. 안 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서 돌아다니다가 창고에 들어갔는데 이 지도를 찾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온 선착장 말고 다른 곳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입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사람도 없어서 안까지 들어가 봤고. 우리가 갔을 땐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마침 없었나 보지. 말좀 끊지 마봐. 알았어. 거기엔 철창이 되게 많았고 그 안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철창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이 선착장 창고? 같은 곳을 알려줬는데 마침 사람들이 와서 거기로 저는 도망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떠나길 기다리는 동안 이 무전기랑 절단기를 찾았고 사람들이 다시 마을 쪽으로 떠나서 저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같이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저기 안녕하세요. 뭐야? 한국 사람이 아니야? 네, 일본어를 하시는 걸 보면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세안이 일본어 잘해요. 아니야. 저 아니야. 일본어 못해요. 못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너 일본어 할줄 알잖아. 씹다고밖에 못해요. 아니, 그건 애니메이션 보면서 대충 배운 건데. 야, 오이 오이 믿고 지금 있었다고 대충 배운 젠장 거 이런 보고 그런 거밖에 게 중요한 게 몰라요. 아니잖아. 말할 수 있어, 없어? 조금 할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럼 통역해. 알았어, 해볼게. 아노 곤방와? 니혼고 샤베레마스? 스코시 데키마스. 요かった.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아노 나마에와 난데스까? 私 아카네と申します. 니혼고 上手ですね. 아카네. 아니 이거 말풍선이 철창이야. 이 사람 이름은 아카네라고 해요.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물어봐. 도시테 코코니 쿠룬데스까? 잡혀서 지봉성아. 私 東京で住んでました. 友達と約束で出かける間に誰かにさらわれて. 도쿄에 살고 있고 길을 가다가 납치를 당했다는데요? 이 사람도 피해자네. 일본에서도 인신매매단이 있나 봐. 당연히 어느 나라든 그런 조직은 있겠지. 아, 동혁이 겁나 사이코패스인가 봐. 皆さんはこの村の方ですか? 예, 와타시타치모 코코데 니게우토스루 헤이버나이토데스. 私この島から出られる方法知ってます. 알고 있다고? 저기 이 사람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데요? 수아 같이 안 있었어? 나갈 수 같이 있는 했지. 방법을 안다고? 한마디도 안 해서 몰랐네. 야, 수아는 왜 이렇게 대사가 없냐? 네, 네가 잘못 들은 건 아니고? 한번더 물어볼게요. この島から出られる方法を聞いているとですか?きっとその方法ならみんな出られます。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다는데요? 그 방법 들어보자. その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 もちろんです。 実はここの船乗りの中に知り合いがいます。 아는 사람 있다고? こっちに連れ去る前に知っていたあの人に 助けを 呼べるとしたら 뭐야, 뭔 소리야? 말이 手伝ってくれるはずです. 돼? 뭔 소리야, 이게? 왜 아는 사람 있어? 確かですか? 確かです. 자기가 일본에 살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쟤는 왜 글씨가 빨간색이야? 그 사람이 여기에 온 일본 배 중에 하나에 타고 있대요.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라는데요. 게다가 확실히 도와줄 거라네요. 어떻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덥석 물어버리기에는 너무 좋은 얘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그렇고 너무 태클 걸 부분이 많다. 그지? 응? 아, 일단 차근차근 한번 물어보자. 물어나보자, 뭐예요? 그래. 우리 성규 씨가 구조 요청하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탈출한 방법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일단 스리가 해준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당신이 스리에게 선착장에서 창고가 있는 위치를 알려줬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그래, 물어봐봐.
동요가 잘한다 동요가. 여기 사람이 아나타가 아나타와 도노요. 신용できないのですか? 쇼초쿠니 이테쿠다사이. 기가ついたら 鉄槽の中でした. 鉄槽に布がかぶさっていたから 村人たちは私が起きていることに気がつきませんでした. 布の穴から 村人たちが人を鉄槽の中に閉じ込めて倉庫に向かうところを見たんです. だからそこに倉庫があると知ってました. 이 사람은 철창 안에서 정신을 차렸고 그 위에 천막이 덮여 나중에 루트 두 군데 중에 선택하는 거 있나 보다. 뭐 일단 진행해 보자. 그 사이로 브로커들이 철창을 배 앞에 옮겨 놓고 창고로 가는 걸 봤대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네. 스라, 이 얘기는 진짜야? 아, 천막이란 그런 거? 네, 그런 거 같아요. 저 사람이 있던 철창에는 천막이 덮여 있었고요. 또 딴 건 모르겠지만 배 앞에 철창들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히 저 사람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는 증명할 수 없네.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뭔데? 사람들이 선착장으로 왔을 때 제가 창고 같은 곳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온 사람들 중 두 명이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아, 맞다. 얘기도 했었지. 얘기해봐. 멀리 있고 일본어라서 뭐라는지 하나도 못 들었는데 덮여있던 천막을 걷더니 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고 저 사람은 대답하다가 온 사람들이 온 길로 다시 떠나는데 그런 일도 저 사람이 있었지. 울면서 매달렸는데 그걸 걷어차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건 저 사람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저 여자를 산 사람들이 저 여자를 보러 왔는데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야? 뭐 그게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야기를 해봐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물어봐. 아나타가 호카노 이토토 하나시오 시타치니 나케나가라 오네가이스루노 미타토 이테이마스. そんな姿まで見られてしまったんですね。お恥ずかしい姿を。あの人たちがこんな姿になった私をからかってたから助けてって言っただけです。でも無視されてどうか助けてくれってお願いしたんです。별 이야기 없어요. 자신을 놀리길래 자기도 뭐라고 그리고 그냥 가버리. 소득이 없군. 하지만 거짓말할 상황이랑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득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이거 영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 선택지 이제 뜨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난 그 의사라는 사람 못 믿겠어. 그래, 이게 의사 쪽에 붙을지 일본인 쪽에 붙을지 이거 정하는 거잖아 지금. 여중생장을 믿어야. 빗동역. 못 믿는다고? 솔직히 지금은 이 일본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해. 이유가 뭐야? 둘 다 못 믿겠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어쨌든 선택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의사라는 사람은 우릴 도와줘서 사실상 얻는 게 없어. 하지만 둘 다 이상해. 이 여자는 자기도 살아남아야 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우리 존재가 이 사람에게는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란 말이야.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안 물어봐? 아는 사람이 대체 왜 있는 거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왜 잡혀온 건데? 근데 아니 이 세상이 말이 안 되잖아. 뭐 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잡혀온 거야? 하지만 저 여자가 왜 알고 있어? 말하는 걸 들었잖아. 저 여자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 말에 그냥 끌려가자고? 지금 네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의사가 한 말 중에 증거가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었어. 잘 생각해봐. 하는 말을 증명하는 것도 좋지만 난 여기서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 의사는 우릴 도와주면 이름은 잃었지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적어도 우린 그 의사랑 오랫동안 이야기했잖아. 그 의사가 자기 누나를 보면서 했던 말, 지은 표정들. 잠깐만, 영조 못 믿겠다.
아, 영수 못 믿어. 영수가 흥박이다. 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동혁아, 안 좋은 상황이었어. 같이 가자. 영수 처음부터 뭔가 응? 처음에 구조해주자고 했던 것도 영수였어. 여중생장, 여고생장 믿는다. 우리의 요구에 동혁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걸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거짓말이라고 하면?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한테 무전기랑 문서도 주고 갔는데? 그 사람이 무전기를 줘도 마을에 가서 말로 사람들에게 말해서 무전을 하지 않은 채 우리를 잡으러 오면 끝이야. 또 문서를 주면 뭐해? 되찾으면 되는데.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의사가 있을 때 안 물어봤냐? 물어봐봤자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눈치챘다고 알려줄 뿐이지 얻는 게 없거든. 그럴 바에 우리 속이라고 한다면 냉큼 넘어간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좋지. 그런 걸 미리 그때 이야기해줬으면 어디 덧나냐? 그래,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저 여잔 뭔 수로 믿냐? 브로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해서? 브로커 중에 아는 사람이 왜 있어? 이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잡혀있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잡혀있냐? 그래,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걸 지금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빨리 물어보자, 빨리. 야, 한번 물어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보게. 야, 무슨 이야기 나오나 한번 보자. 아카네상. 私 死んでしまうんでしょうか? お願いです. 見捨てないでください. 여고생장. ありません. そんな 하나씩 ありません. あなたを 신지우. 아, 빨리 물어봐, 빨리. 하나주요나시츠몬です. 쇼쇼쿠니 하나시테쿠다사이. はい. あなたは船の日本人を聞いてるとしたが どうしてあなたはなぜここに取られているんですか? それは、はい、全部話します。実は私、日本の人身売買団の下で働いていました。 ん? 모임? 最初は何も知らなくて、ただ簡単で給料の高い仕事だと始めたんですけど。 後でこれが人身売買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 아, 처음에 모르고 일하다가 私の仕事は渋谷で初めて会った男の方々と 모임, 이거 모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네. 決まった場所に彼らを連れて行く。それだけでした。給料も高かったし、私がやりたい時だけやればいい。개막상이네 진짜. そうして続けてたら人身売買団の人たちと仲良くなってその中でもある方とすごく仲良くなって。あ、いい、세상에 뭐야 이게。その人と話している間に。그걸 믿었어? この島のことを聞いたんです。自分がこの島の担当で時々会えない理由もこの島の仕事のせいだって。あの人結構私の好みだし相性も良くてそろそろ告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な。 って思ってたら。그런데 짜잔 팔려버렸습니다. 뭐지? 야, 말은 되네. 어? 근데 양쪽 다 인신매매단 소속이잖아요. 황별이네 이거. 둘 다 인신매매단이네. 이걸 밸런스를 맞추네. 둘 다 소직원이잖아. 둘 다 어떻게 믿어? 양쪽 다 절로 가나 일로 가나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둘 다 철창 행 아니야? 데모, 아노히토토 하나세르 나라 키토 와타시타치오 테츠다테 크리르 하즈 데스. 뭐야? 갑자기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사연이 좀 길고 복잡하네요. 아, 이렇게 길게 말하면은 얘기하기 힘들긴 하겠지. 일단 이 사람은 인신매매단에서 일했대요. 그러면 말이 좀 되긴 하지.
처음에 그런 일인 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대요. 페이가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일이라서 했다고 해요. 하던 일은 젊은 남자들이랑 같이 놀다가 정해진 장소에 데려다주는 일. 그렇게 일하다가 조직의 남자랑 썸 타는 사이가 됐고 그 남자가 자기는 이 섬에 오는 담당이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이 경찰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조직이 큰 타격을 입어서 본인이 이렇게 됐다고. 좋아. 세안이 일본어 겁나 잘하네. 이런 이야기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 말해봤자 자기를 판단하는데 전혀 좋지 않기 때문이지.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런 걸 신경 쓸 사람이 있을까? 나한테는 벌벌 떨면서 열심히 생각해낸 거짓말로 보이는데. 일리가 있군. 어떻게든 우리 같은 있다.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안 좋은 건 숨기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은 우릴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모르지. 우릴 잡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일본인들이 만든 함정일지도. 근데 잡혀 있었잖아. 맞아요. 저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있던 사람을 믿을 순 없어요. 저는 저 사람을 믿고 싶어요. 저랑 같이 도망다니는 시간은 짧았지만 저를 어디로 끌고 가거나 속이려는 건 못 느꼈어요. 뭐 당연히 못 느끼겠지. 그걸 느끼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냐. 전문가야 저 사람. 좋아. 이제 깜빡거릴 때가 이제 저겁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여기다가 저장을 합시다. 일단 동혁이 좀 믿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수아 생각은 어때? 계속 듣고 있었으면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했을 것 같은데. 아, 저요? 저는 아카네라는 사람을 믿고 싶어요. 도전 과제를 달성한 그녀를 한번 믿어보죠. 동혁 오빠 말대로 저 사람이 우리를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긴 이건 여중생장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와 개꿀, 다 팔자. 게다가 이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도우면 이름은 잃었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럼 하와와와. 마지막 세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다 팔아버리는 것이야요. 이 기회에 얘들 다 팔아버리고 조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건 했잖아 이제.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기권한다고? 솔직히 누굴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한 건 올린 것이에요. 문제라고. 괜찮겠어? 그 좀 오그라드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있다면 어떤 결과라도 저는 괜찮아요. 세안이 포기했다. 세안아. 감동이야. 세안이가. 감동이라고? 세안 오빠가 이런 감동적인 말을. 이게 감동이라고? 어서 찾아보자. 영소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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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너무 반응이 다르잖아! 좋아. 세연이가 저런 말을 해서 내 마음도 바뀌었다. 이게 뭐? 감동이야? 동혁이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항상 나보다 상황 파악은 잘하는 동혁이잖아.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저도 바꿀래요. 야! 너 왜 따라하냐? 아, 오빠한테 저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빡친다. 진짜 빡친 것 같아. 아니 미쳤나 얘들 진짜. 상황이 이런데 너무 화기애애해. 보내고 애들만 찾는다. 한 시간 뒤에 배다 보낸다고? 선착장 관리는 확실하지? 예, 철저합니다. 알겠어. 브로커들이 우리가 애들 놓친 거 눈치채면 안 된다. 평소대로 행동해. 애들이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 통자가 있기 때문이지. 들었어? 한 시간 뒤래. 시간이 없어. 빨리 선착장으로 가자. 세안아, 저 사람한테 당신 말을 믿어보겠다고 말해줘. 내 통자. 네. 왜 영조가 저렇게 돈이 많을까? 저기만 지나가면 선착장이야. 아까 골목까지 왔었는데 선착장을 코앞에 두고 돌아갔다고. 탈출이 코앞이었는데. 그때는 선착장에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만 좀 아쉬워해라. 하긴 어때?
선착장 안에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그것보다 저기에 사람이 있어요. 초소 같은 곳인가 본데. 조심해. 사람이 지나간다. 이 정말 나 더이야 나자. 중국어를 하는 거 보니까 중국어 나오는데. 승훈이 완전 공직해 됐네. 뭐야, 맞다. 승훈이. 야, 승훈이는. 야, 그 시끄러운 애 걔는. 승훈아. 경비실 안에 승훈아.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보내주네. 승훈이 어디 갔어? 얼굴을 아는 건가? 아니,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확인도 안 했어. 그러면 우리도 그냥 지나가서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승훈아. 그건 확실할 수가 없어. 승훈이가 브로커였음. 일단 저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예. 이마 도노 요운이 수룬데스까? 하이. 죄송합니다. 저도 요구 わからないです. 그 잘 모르겠다는데요. 모르겠다는데요? 뭐? 잘 띠용. 모르겠다고? 아니. 하와와 이미 잡은 물고기인 것이야요.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는 것이야요. 確かです. 큰일 났다. 이런 애한테 지금 미래를 맡긴 거야? 이런 애한테? 야, 망했다. 야, 지금 로드하자 빨리. あの人の船の名前も知ってますし、あの船までたどり着ければきっと。 어느 배인지도 안다고 배까지만 갈 수 있으면 된다고 해요. 배까지 무사히 보내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전혀 신용할 수가 없어. 아이고 동혁아. 이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니. 아이고 동혁아 그래. 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저 사람을 믿어봐야지. 영조야, 아이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그 배까지 보낼 생각을 해보자고. 좋아. 영조가 침착한데? 내가 이렇게 흔들릴 순 없지. 아, 왜 쳐먹고 있어. 사이코들이야 진짜.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보자. 일단 경비실에서 얼굴도 확인 안 하고 사람을 지나가게 한 걸 보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을 거야. 저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거나? 또 하나는 외국인인 게 확실하니까 아니에요? 오, 세한 담비. 저기 잘 맞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화기애애하냐. 둘 다 정확해. 초소에 있는 사람이 판단한 기준은 승훈이 까먹음. 아마 들리는 소리일 거고 아마 중국인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을 거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거나 외국인인 게 분명하니까 보내준 거겠지. 그러면 우리도 외국어를 하면서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나? 우리 모두 그렇게 지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아는 외국어는 엉터리인데 저기 초소를 지키는 사람이 외국어를 할 줄 알면 우리가 가짜라는 게 들키게 되죠? 좋아. 세안이랑 저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하면서 보내는 거야. 뭐야? 그거 아까 내가 말한 방법이잖아. 그러면 아까 중국인들이 지나간 상황이랑 가장 비슷한 상황이겠지. 이제는 무시하기냐? 하지만 초소에 있는 저 사람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아서 보내준 거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은 적다고 생각해. 왜요? 여기를 지나다니는 브로커도 많을 거고 게다가 멤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 게다가 저 초소를 지키는 사람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은 초소를 왜 지키고 있는 거야?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건 통과하는 사람마다 일일이 확인하는 거였는데 정말 다행히도 여긴 그렇게까지 철저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아까 무전에서 선착장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머리가 철두철미하더라도 아랫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지. 그냥 대충하는 거구나. 좋아. 아까 내가 꺼낸 아이디어로 하는 걸로 결론. 너희들이 이 무전기로 듣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띠용. 무엇이지? 뭐? 띠용. 이건 이장 목소리잖아. 이장이잖아, 이장. 보건소로 너희를 만나러 갔는데 와, 도망갔구나. 보건소 들켰구나. 의사 덩락. 여고생장이 맞았어. 너희들 동선이야 이제 뻔하지. 조만간 만나자꾸나. 동혁이 말이 맞았어. 그건 그렇고 어서 여기서 나가. 허이 믿고 있었다고 여종생장. 이장 말대로 이제 우리 동선이 뻔하기 때문에 선착장도 확인할 거야. 이장 근데 왜 이걸 말해주냐. 김세현 할 수 있겠냐?
방법이 없잖아요. 해내야죠. 힘내라 십덕. 좋아, 너만 믿는다. 아카네상, 我々が 方法を 考えました。 方法って何ですか? 私たち 2人で 日本語 話しながら 십덕이 구린 십덕이 우리를 구한다. 危なくないでしょうか? 死にたくないです。 この 方法 だけです。 村人たちが 私たちを 追ってきます。 早く 投げなければ なりません。 わかりました。 なんとかしてみます。 좋아요.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도 없으니까 가보겠습니다. 가버렸다. 저렇게 박력 있는 세아니는 처음 봐요. 나도요. 세아라, 해내야 한다. 아, 미치겠다 진짜. 믿을 사람은 이제 너뿐이다. 어, 저 여자 너무 좋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신매매단에서 일을 한 거지? 주소에 있던 사람이 쳐다보기 시작했어. 야단 났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발 지나가게 해줘. 지나갔어요. 역시 내 아이디어야. 지나갔어? 나머지는 어떻게 지나가?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 우린 정말 큰일 난 거니까.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전혀 무겁지 않고 화기애애해. 이제 20분만 더 있으면 배들이 나갈 텐데. 또 계속 시장 쪽에서 브로커들이 선착장으로 오기 시작했다고. 세아니만 탈출 엔딩. 얘는 또 왜 패닉에 빠졌어? 조금만 더 침착하게 기다려봐. 지금쯤이면 그 조직에서 일하는 남자랑 세아니랑 이야기하고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브로커들도 선착장으로 오기 시작하잖아. 저 수많은 브로커들 사이로 우리가 갈 수 있겠냐고. 방법이 있겠지. 아 승훈이. 진짜 오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저까지 못 참겠잖아요. 담비 너도 못 참겠지. 그렇지. 봐봐, 나만 그런. 영주 오빠 그만. 적당히 좀 해요. 세안이도 같이 갔으니까 믿고 기다리자고요. 승훈이가 누구지? 네, 수아가 화내는 거 나 처음 봤어. 저도 처음 봤는데요.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죄송합니다. 다신 그러지. 저기 세안이가 온다. 아, 온다. 기다렸죠 다들? 세연아, 정말 다행이다. 이 형은 또 왜 이래요? 아, 저건 무시하고 빨리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줘. 정말 그 여자 말이 맞았나봐요. 승훈이, 그런 아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배 안에 가니까 한 남자가 배를 지키고 있었어요. 둘이서 보자마자 갑자기 끌어안고 펑펑 울던데요. 드라마 한 편 찍었네. 아니 도대체 일본인들은 어떤 인간들이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거야? 뭔가 냉혹하고 눈물 하나 없는 인간들이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랑 어떻게 여기서 나갈지 이야기를 해봤을 거 아니야. 일단 브로커들은 저희 얼굴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저희 얼굴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장이랑 마을 사람 몇몇. 아니야, 시장에서도 브로커들에게 얼굴이 노출됐었을 거야. 아, 그걸 생각 못했네. 아니야, 시장엔 불빛도 없었고 나랑 서리는 가만히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지만 그 기억도 안 나는 애는 나댔었지. 이리저리 돌아다닌 건 승훈이니까. 네 맞아요. 저희 얼굴은 잘 모를 거예요. 좋아, 손절각 제대로 웃었다. 그러면 브로커들은 우리 얼굴을 알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걸로. 이러면 작전을 다시 짤 필요가 없어요. 좋아, 손절각. 그 사람과 말한 작전은 이거예요. 손절한다. 아무도 승훈이 찾자고 안 하죠? 사람은 보통 저기 초소에 있는 사람뿐이라고 해요. 그 남자가 초소에 있는 사람을 잠시 불러내면 제가 여러분을 가져온 이 쇠사슬과 도장으로 물건일처럼 보이게 하고. 물건은 뭐야? 아, 여기 브로커들은 인신매매한 정말 가지가지. 그런 다음 배까지 무사히 지나간 다음 배에 안 쓰는 생선 창고에 숨어요. 일본에 도착하면 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창고를 열어줄 거래요. 일본 여행 가겠네. 야, 근데 한국으로 어떻게 돌아오냐? 아이,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처럼 저길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게다가 그 남자가 우리를 일러바치면 불법 체류잖아. 미랑
쇠사슬이랑 같이 가져온 그 도장은 뭐야? 이건 조직들이 자기 물건이란 걸 표시하는 증표 역할을 한대요. 이 도장이 찍혀있으면 브로커들도 아무런 의심은 안 할 거라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 그러고 보니 제가 철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했을 때 손목에 다 그런 도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겠다. 저기 저 사람이 저희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지금 초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움직여야 해요. 어서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곧 있으면 다른 일본인 브로커들이 돌아올 거라고요. 한 건 올리는 각인데. 시장에서 산 것들을 결산을 끝내고 곧 돌아온다고. 이제 이 방법으로 해보는 것 말고 고민할 게 더 있냐? 좋아.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아카네 복귀가. 도전과자를 수함, 저를 믿어주세요. 도전과자를 수함,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야. 다행히도 세안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도전과제를 수행한 당신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어. 도전과제를 수행한 새로운 성공을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둔 검찰은 소실도에 조사에 들어갔다. 아 뭐라고?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이거? 증언을 바탕으로 파고들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 승훈아! 아 승훈이 그래도 구출됐다. 승훈이 살았다. 두 사람은 담비가 고백했고 세안이가 대답하고 1일차가 돼서 아이 커플 되네. 아이 제작 동혁이가 잘 돌아갔다. 회사에 합격해서 회사 합격했다.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수아는 결심했다. 경찰이 됐다. 아 그렇군요. 이거 너무 빨라서 읽을 수가 없네. 영조는 많은 것을 배웠다.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대로를 포기하고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독일로 떠났다. 이슬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 1등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승훈이 방송 장비를 해서 스트리머가 됐다. 스트리머 엔딩. 아카네. 오엘이 됐다. 얘가 아카네지 지금. 근데 뭐야 이게? 약간 급 엔딩인데? 전혀 그런 게 없네. 이게 전혀 그 서스펜 그 뭐 스릴러 이런 게 전혀 없네. 선규 저것도 가봅시다. 그리고 실험 맞다. CD는 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이게 다른 분기를 타면은 저 CD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나? 이게 엔딩이 해피 엔딩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엔딩인 게 아닐까? 전에 CD나 저것 망치도 안 썼고 GPS도 안 나왔고 진엔딩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안 쓴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애들 몇 명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 Thanks to 검은 방에서 영감을 받았구나. 텀블벅 후원자분들 히데오 코지마. 후원자분들
OTL맨. 호행. 김나동. 김부들. 김전일, 김우엉, 김우엉, 전혀 공포스러운 그런 게 없네. 여고생장 하드캐리했네. 갑자기 응? 갑자기 여고생장 나와서 바로 게임 끝나버리잖아. 선택지 다른 거 해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올 것 같기도 해. CD 떡밥은 왜 안 푸냐? 일단 신약 실험 떡밥 또한 풀렸고. 여고생장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임. 선장은 왜 죽었어? 그리고 선장은 왜 팔려나가지도 않고 그냥 죽었지? 일단 선택지 있는 부분은 제가 저장을 해놨고, 그리고 엔딩이 얼마나 나와있나 이게 표시가 돼있을거야. 이 게임 몇 퍼센트 클리어했다 이런 거 표시가 돼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조금 찾아보면 되니까. 아이돌 마스터 프로듀서 저기네. 되게 텀블벅 후원이 많네. 아 그러네, 이거 크레딧 여러 줄로 하면은 빨리 끝나는 걸 왜 한 줄로 했대. 한 다섯 줄 정도 하지. 그래서 슈퍼 웨이브 스튜디오 바다 게임즈 후원자 다섯 줄 이렇게 쪼르락 하면은 보기 편하잖아. 자, 컬렉션을 보면은 데드엔드, 서바이브엔드, 메인스트림. 예, 봐봐, 이거 한참 남았어. 이게 생존 엔딩도 봐봐. 지금 7개 중에 꼴랑 한 개 뭔 거야? 사망 엔딩도 15개나 있는데 그냥 첫방에 진엔딩 봐버렸네. 사망 엔딩 15개나 있어? 이걸 1트 해버리네. 실력했다.